안녕하세요. 동아생 제자 22쪽 논표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446년 훈민정음 반포.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된 우리나라 말이다. 의학, 농업 등에 많이 사용된 훈민정음은 한자에 밀려 부녀자와 아이들의 문자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1894년 대한제국을 세운 후 국문을 채택하여 일제강점기 때 수식영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원래 한글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한글은 옛날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고요. 양반 그 신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양반들이 자신들이 자신 글을 안 줄, 읽을 줄 알면은 읽고 쓸줄 알면은 양반, 모르면은 뭐 노예 이런 식으로 평민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글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박을 했는데, 최만래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세종이 벌을 내리고 그렇다 보니 결국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는데, 1443년, 1440년 차이가 뭐냐면은 1443년에 원래 먼저 만들어졌는데 실험을 해요. 실험. 그러니까 궁궐 안에 궁녀, 신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의 반포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실험을 하고, 46년에 이제 반포를 하는 거예요. 반포. 창제는 43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민족 멸살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하나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족 멸살 정책, 문화 통치 등등등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 주시경이라는 독립운동가자, 이렇게 되면은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구십선 대한제국을 고종이 세우고 나서 나라의 문자를 훈민정음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때까지도 훈민정음인데 한글이라는 이름을 일제강점기 때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1453년 계유정릉 발생.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세종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은 자신의 당명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에게 어린 왕세자를 잘 보살필 것을 부탁하였다. 1453년 수양대군은 문종의 유착을 받은 상궁 중 지용을 겸비한 김종서의 집에 불시에 습격하여 그와 그의 아들을 죽였고, 그후 수양대군의 정권 장악을 위한 계획이 빈틈없이 추진되었다. 계유년에 발생한 난쟁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수양대군, 즉 세조죠, 세조. 이 전까지 문종이 병약해 아파가지고 왕위를 많이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이 단종, 나이는 12살. 이런 나이에 조선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일으킨 사건인데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에게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였죠. 그래서 김종서의 집에 습격하고 그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의정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이제 쉽게 추진이 되는 거죠. 단종은 쫓겨난 왕이죠. 근데 원래 쫓겨난 왕은 군자를, 연산군, 광해군처럼 군자를 쓰는데, 단종은 군을 쓰지 않고 종을 써요, 종. 이걸 잘 알아야 되고,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보내준 거예요. 영월에 보내줘서 소나무 밑에서 울고 실수고 그랬다고 전설이 내려지고. 근데 단종의 죽음이 미스터리한데, 사약을 먹었다, 목을 졸랐다 등등등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종이 죽고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세조가 단종을 없애고 그 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60년 신숙주 여진전벌.
신석주는 집현전 학자로 있으면서 훈민정음을 창제, 동고통감 현참에 관여하였다. 신석주, 이 숙주나물 이야기하시죠? 숙주나물, 신석주의 숙주를 따서 숙주나물인데, 숙주나물이 잠깐이라도 밖에 있으면은 얘가 쉽게 쉬어버려가지고, 신석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편, 남의 편 들다가 갑자기 자기 편, 우리 편 들고 이런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석주라고, 숙주나물이라고 붙여졌고요. 집현전 학자로 있었는데, 집현전 세종대왕이 세운 거죠. 한글 창제 및 공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서실 같은 데라고 보면 되겠어요. 연구소 이런데 거기서 전설이 있죠. 거기서도 큰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 신숙주가 책을 밤까지 책을 읽는데 그래서 세종이 그 신하들이 자라고 했지만 세종대왕은 신하가 지금 책을 읽는데 나도 내가 먼저 잘 수 없다고 하고 밤에 되니까 책 읽는 소리가 딱 멎은 거예요. 딱 멎으니까 가보니까 책을 펼친 채 자고 있던 거예요. 신석주가. 그래서 왕이 입는 옷 공룡포.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건데 이걸 벗어서 신석주에게 덮어줬다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날에 신석주가 울면서 잠이 깼다고 감동했었다고 하네요. 자, 홍문관 1463년 홍문관 설치. 홍문관은 군중 서적 보관소였는데 성종 때 국문 자문기관이 되면서 언론 역할이 강화되었다. 서적 보관소. 옛날에 지금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데가 전국에 4개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 서울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막 불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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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주 것만 나와서 현재 딱 하나 전주의 것이 이거는 다 복사해가지고 이 많은 체계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서적 보관소 정조 때 대표적인 도서관이 규장각이잖아요. 규장각이 옛날 버전 홍문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적 보관소가 있는데 궁궐 자문기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것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469년 경국대전원석 조선시대의 기본법정으로 새 조선왕조는 개창과 함께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말 이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1396년 태조 5년 경제육전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법전의 보완 작업과 편찬 작업으로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졌고요. 그 전부터 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조 문 예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거예요. 경국대전에는 나라의 법들이 법 우리나라의 헌법이자 여러 가지 조항을 섞어서 만든 게 경국 조선시대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81년 서거정 동국령 신승랑 반찬 역대 지리지 중에 가장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정치사 제도사의 연구는 물론 향토사의 연구에도 필수 불가결한 자료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동국령 신승랑 이거 그 저기 책에 나오죠. 뭐였지? 이 그 책에 동국령 신승랑이 한번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초등학교 필독 도서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동국령 신승랑이 많이 나오고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리지라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1493년 성현악학개본 완성. 음악의 이론과 제도 및 법칙을 다루어 이 방면의 연구와 이해 귀중한 문헌이며 고려학사를 아는데 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이라고 해서 고려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고려 거를 찾아서 고려는 불교였다면은 유교로 이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게 그것을 내 온고지신이라고 내 것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밝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학사를 아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 음악의 이론, 제도 및 법칙
세종대왕이 지은 악보가 정감보란 게 있어요. 서양에선 오성보라면 우리나라는 정감보인데, 예, 박자, 음까지, 뭐지, 중, 임무왕태 등등등 해가지고, 최고의 악보로, 동양에서 최고의 악보로 지금 받고 있고요. 모양은 왜 정감보냐면은, 정자가 우물 정자예요. 이게 우물 모양을 닮았다 해서, 세종이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우물이고, 이거를 곤떠서 정감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감보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해야죠. 단소 배울 때 많이 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을 띄우면은 이제 이쪽이 쉬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음악 이론, 제도 법칙을, 이런 걸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와 발생. 1498년 일어난 무오사와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갈등으로 당시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을 김일순이 성종실록에 실을 내하자 훈구파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는 글이라고 몰아붙여 죽은 김종직의 목을 베고 살인파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먼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잖아요. 계유정난을 하면서 파가, 신하들의 입장이 파가 딱 나눠져요. 훈구파, 살인파. 훈구파는 먼저 세조가 왕이 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들면서, 높은 사람으로도 받게 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는데, 살인파는 단종이 폐위된 거를, 그래서 세조가 왕인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서원 이런 것을 만들고서 사는데, 이들이 죽으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관직을 차지하게 되니까 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 서원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살인파는 중국은 같지만 숨어서 지내는 그런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화 이제부터 나올 건데, 사화는 선비사자, 이거 흑토한이에요. 위에 있게 긴 거가 선비사자고, 될화자를 쓰는데요. 선비가 화를 입다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의제문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때가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맞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연산군으로 예상되는데, 성종 다음 왕이 연산군이고, 성종 실록은 왕이 죽은 뒤니까 연산군인데, 이게 세조가 왕이 된 거. 세조는 연산군의 할아버지죠. 아, 그리고 세조가 무조건 단종의 아들이 당연히 아니고, 세종의 아들이 세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종의 아들은 세조. 근데 연산군의 할아버지는 세조죠. 네, 조의제문이 살인파 쪽에 신하가, 사관이 있었는데, 사관은 왕의 말, 행동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이 사관이 얼마나 독했냐면은,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옛날에. 근데 그 태종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관이 이것을, 이 일을 쓰지 않도록 하여라라는 말까지 사관이 태종실록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실으려고 하니까 연산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때 이 글을 쓴 김종직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뭘또 배워? 이 형벌 구관참시라고 하는데,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내 목을 벤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살인파 사건이니까 살인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숙청, 그냥 거의 다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시골에 아직 많기 때문에 제자들을 기르다 보면 아직 죽지 않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1498년 성평장 설치, 중국, 우리나라 등에서 국가 조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창고를 말한다. 풍년에는 국가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상평창에 곡물을 풀어 국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국가를 조정을 했다. 이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구려, 지난번 앞에 부분에서 말했는데, 고구려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했죠. 그게 바로 뭐다? 진대법. 아니, 해먹이. 진대법을 시행했었죠. 이 을파소. 기억하시죠? 이런 것처럼 비슷한 제도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죠. 1504년 갑자사화 발생. 갑자사화는 1504년 10월 연산군이 친어머니 폐위 윤씨의 죽음을 알고 제헌왕후로 높이려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하자 아버지의 후궁을 죽이고 폐위 윤 죽음을 주장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이들을 모두 벌금 사건이었다. 연산군 때 사화가 두 번이라는데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위 윤씨예요. 폐위 윤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성종 때인데 그 회의 연씨가 역적으로 몰려서 사약을 먹고 그리고 죽게 돼요. 이제 회의 연씨가 사라지게 되는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회의 연씨 어머니가 그 사약을 먹고 흘린 피를 묻힌 손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연산군에게 이걸 보여주자 연산군이 자기가 어릴 적 이야기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됐죠.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왕후로 높이 이 폐비 이 폐가 닻을 폐 이런 쫓겨나는 사람인데 여기 왕후 왕의 아내로 높이려고 했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쫓겨난 사람 왕의 아내 대신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여기 손수건 이걸 보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거기서 이 죽이라고 재촉하고 주장한 사람 당연히 다 그냥 사형 갔고요. 이 장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켜만 보고 반대해도 모두 그냥 다 죽게 돼서 이번에는 지난번 무고사에서는 훈구파와 살인파 중에 살인파만 당했지만 이번에는 훈구도 같이 그러니까 성종 때이 사건이 일어날 때 조정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 연산군의 폭정이 개종되자 박원종 등은 1506년 연산군의 왕위를 빼앗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반정을 일으켰다. 반정 후 연산군 시절 폐지되었던 사관원과 경연 등을 부활시켜 정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연산군 사화 두 번. 사화 두번 있죠. 이 폭정이죠, 완전히. 사람이 이때만 해도 엄청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연산군을 왕위를 빼앗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진성대군 즉 중종. 반정이라는 말은 어느 한 왕이 폭정이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시킨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묘호가 뭐 여기 중종 보면은 진성대군이 아니죠. 세종대왕이라는 이 세종은 묘호이고 이 왕은 이름을 두개 가지고 있어. 이도라는 자신의 원래 이성계, 이방원 등등등 내려왔던 이 이씨성을 물려받고 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도. 문종 같으면 문종이라고 하고, 이씨 물려받고 향자를 썼어요. 백성들이 이 글자들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사형이거든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지은 거가 이렇게 이도, 이향,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상군이 폭정해서 박원종을 비롯해서 왕위를 빼앗았어요. 중종방정이 선거였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문제는 아닌데 이름이 중종방정이에요. 중종방정. 근데 정작 중종은 반정이 일어났는 줄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대로 왕인 하루가 또 시작되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날은 중종이 왕이 됐어요. 자신은 이 반정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버보여서 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즉위식하고 왕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로또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왕이 돼버렸다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또 중종이 왕이 됐으니까 거기서 도움을 준 신하들이 국가 유공자처럼 이제 벼슬도 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산군의 사촌이 같이 폭정을 계속 일으켰거든요. 같이 놀고 그러는데 국가 유공자에 같이 포함이 돼버렸어요. 자신이 마지막 끝에 도와주는 신용을 하니까 국가 유공자에 포함돼가지고 연산군이랑 같이 폭정을 일으킨 사람도 이 신하 그 높은 벼슬과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사관원은 잘 모르겠는데 경연은 왕이하는 공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른들도 요즘 회사에서 그 교육받고 이러잖아요. 연수 같은 거 왕의 교육 연산군 때 폐지되고 세조 때 폐지되고 이런 경우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부활시켜서 정치체제를 재정비. 태조가 이성계죠. 태조가 옛날에 경연을 폐지하자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틀인가 하루인가를 경연을 폐지했지만 그 다음날 그 경연을 이끌어가는 신하가 엄청나게 긴 상소를 보내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래도 태종이 반대하려고 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만인소란 게 있었어요. 조선 최고의 대학 성균관에 이때는 학생이 아니라 유생이죠. 한 명씩 이런 상소를 똑같이 써가지고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성균관 유생이 다 저 정도 사이즈의 그 상소를.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연을 했고요. 경연은 네, 왕위 공부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1510년 삼포회란, 1510년 중종 5년 삼포, 부산포, 대포, 연포에서 일어난 메인 거류민의 폭동 사건으로 경우의 난이라고 한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삼포 이 나중에도 나오게 될 텐데 일제강점기 메인 거류민들의 폭동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월 1519년 김효사와 발생. 김효사와는 1519년 살인파 수십 명이 처벌당한 일로 중종방전 후 훈구파들이 재등용되었는데 이들과 살인파와의 마찰 속에서 훈구파들은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여태까지만 해도 이제 사라졌네. 중종 반정되니까 여기 또 도움 준 게 훈구파 돼서 훈구파 다시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시 나타나요. 살인파는 숲속에서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기묘사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광조 이 사람인데 조광조는 왕을 가르치는 해서 중종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성경관 에서 인기도 엄청 많았고 잘하는 것도 공부도 엄청 잘해서 그 바로 살인파 바로 왕이 왕 그 벼슬을 하고 들어왔는데 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데 뭔가 훈구파들이 이제 살인파가 이런 일을 높은 일을 하니까 증오가 해가지고 주초지왕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설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주초지왕 이게 주자가 한자로 이렇게 된 거일 거예요. 아마 이걸 조씨로 조로 될 거예요. 조. 그래서 조신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종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왕이 또 뺏길 거라고. 근데 조신 사람 조광조 있죠. 그래서 조광조를 포함해서
살인파들을 이제 그 숙청한 또 일이 한 거죠. 참 기묘한 기묘사화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527년 최세진 훈몽사회 저술.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자 자습서이다. 상본일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으로 내용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에 관한 글자로 되어 있어 국문보급에도 공이 크며 본문 한자를 구격한 것은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제가 자세히 이 책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권일책은 한 권이고 세 개의 단원 이렇게 기억하시죠? 목판본이에요. 목판 금속이 아니라요. 목판은 나무를 새겨서 만든 거고 금속은 이제 한 글자씩 만들어서 글자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판에다가 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기다 글자를 하나씩 끼워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목판은 이제 글자가 하나씩 아예 한일이면 하나 둘이면 둘 이런 식으로 새겨져서 이 종이를 뒤집어 찍으면 나오는 건데 목판이 별로 단점이 습해지고 나무가 섞다 보면 이 글자가 흐트러지고 한번 새길 때 잘못하면은 이게 다시 새겨야 된다다가 여러 장 한 이 한 판에 한 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두껍고 무게도 많고 한 권을 찍으려면은 이제 이게 몇십 개가 필요한 거죠. 몇십 개도 훨씬 넘죠. 그리고 이 한 목판 한 개에 여러 개를 뭐 여러 장을 찍는데 금속 활자는 그냥 이 판 한 개에 그리고 금속 활자들을 넣은 주머니에 이제 책을 만든다 하면은 여기다 글속 하나 넣고 금속 하나 넣고 해서 한번 쾅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 한 권이 완성되는데 이 금속 활자들을 이제 뺀 다음에 다시 또 다음 페이지 판에다 똑같은 판에 넣고 또 찍고 이런 식 해서 금속 활자가 나중에 발전하면서 더 좋다고 됐고 1542년 주세봉 백운동서원 건립 처치원 서원이라 할 수 있는 백운동서원은 1542년 풍기군수 주세봉이 건립하였다. 서원은 지방민들의 계문과 구육, 제사기를 담당하였으며 향촌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방금 살인파가 서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됐나봐요. 자, 최초의 서원인데 서원이 나중에 전국에 30개 정도 남기고 흥선대원군이 폐지를 해요. 서원철폐라는 정책을 마련해서 서원을 30개. 서원은 세금 없어요. 노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살인파들이 물론 서원으로 들어가겠는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세금을 덜 내는 탈세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최초의 서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 발생. 인종이 일찍 죽고 경원대군 영종임왕이 오르잠 윤원영이 윤임일파를 역적으로 모아 뭐라 약 100여 명을 처형한 사건이 을사사원. 제가 을사사원은 잘 모르는데 인종이 아파서 일찍 죽었다는 거 알 거야. 명종이 왕위를 올랐어요. 명종 때도 지난 방금 나온 삼포외란 같은 작은 외란이 있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판옥선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판옥선. 명종 때 삼포외란 비슷한 외란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판옥선을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이 을사사원은 잘 모르겠는데 네. 윤희밀파를 역적으로 몰아서 윤희밀파를 역적으로 몰은 사화 이게 마지막 사화가 되겠습니다. 1547년 정미약조 체결. 1547년 체결한 정미약조는 외인과의 무역과 왕래를 공식화하였다. 그 내용은 세견선의 크기와 인정규정, 야간항해 금지, 등산금지 등으로 위반할 경우 무역을 중단하고 조선관리 명령을 어기는 외인은 2, 3년 동안 무역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의 침략이 대비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외인 무역이라는 단어를 봐서 일본을 그때 외라고 불렀죠. 조선 그냥 무역하자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 가기보다 일본이 많이 막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삼포 있죠. 부산포, 연포 이거 하나가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를 열고서 온 것 같은데 인정규정, 야간항해 금지, 등산 금지 야간항해 금지 이게 포술 수도 있고 뭐 등산하면은 폭탄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게. 1554년 비변사설지 조선시대 공목기부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로서 비국주사라고 한다. 조선은 군사행정상 외적의 침입이 변방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지변사제상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이는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어 1517년 비변사를 만들었다. 비변사, 우리나라 국방부? 이런 거 같은데요. 여기 지변사제상은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오래 걸리니까, 부상 회의니까 회의 한번 하면 한 시간 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서 비변사 같고요. 지금 군사 행성상 외적의 침입이 변방한 국가의 비상사태. 우리나라 지리가 좀 이게 애매한 게, 일본이 있으면은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랑. 그런데 일본이 이쪽으로 공격하고 중국은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미국, 프랑스, 뭐 우리는 이쪽 동서남이 바다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지중학적 요충지. 러시아는 추우니까 여기 좀 따뜻하니, 조금만 더 내려오면 따뜻한 곳이니까 여기로 진입하고, 중국은 육로, 수로 다 해야 되고, 일본은 그냥 배 타고 1시간, 2시간 가면 되고, 요즘은 그렇다죠. 지금은 아니에요. 뭐 미국은 뭐 지금 개화기 때 들어오고, 이렇게 지정학적이에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우리나라 영토정에 필요한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555년 을묘해변은 1555년 외구 선박 출시여적이 전라도 강진을 진도 일대를 휩쓸며 약탈한 사건이다. 조선은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승철사 김경석 남치훈을 방어사로 삼아 외구를 통솔 영암에서 이를 크게 무찌른다. 아, 제가 방금 말한 게 명종 때그 외변이 이거예요. 을묘해변.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탄옥선 개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왜구를 이제 약탈을 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걸 이제 크게 무찔러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1559년 임꺽전에는 조선시대의 의적으로 일명 거정 양주의 백정이었으나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1559년 불편 분자들을 규합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눠주는 등 활약을 했다. 1562년 남치근의 토벌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난 이거 고려시대에 많았는데, 만적의 난, 묘청의 날, 김보식 등등등 고려시대에 많았던 의병. 아, 의병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근데 망이망소이. 이 성이 없어. 성이 없고 이름이 이렇게 망이라는 이름과 망소이라는 이름. 그래서 여기 점이에요, 점. 이 반점 아니면 만적, 망이망소이 같은 경우 의병이죠. 백성, 노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임꺽정은 백정. 백정은 노예에서도 최하층이에요, 최하층. 그 도살, 소, 개, 돼지 등등등의 도살을 맡는 백정이라는 신분인데, 이제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눠주는 활약을 하였다까지 하고, 의병은 거의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또 남치근의 토벌로 체포되어 처형을 했고.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조선 중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조선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후기가 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1592년 선조 25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1597년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분노크 게이초의 역, 중국에서는 만력의 역이라고 부른다. 7년간의 전쟁은 조선, 명나라, 일본 등의 인명전 및 전답의 황폐화 등 영향이 컸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진왜란은 휴전까지예요. 휴전.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1597년, 1592년에 시작을 했지만 정묘는 1597년에 해요. 근데 정유재란이라고 다시 제자를 써요. 다시제. 문문자에 한 들었네. 다시제가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일어난 난이라고 보면 돼요. 정유재 다시 일어난 난. 그래서 임진왜란 97년까지, 그리고 이 정유재라는 99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분노쿠 게이초, 만력의 난, 중국에서 이렇게 난, 다른 나라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조선 고려시대 고려청자 제가 설명 못해드렸지만 아주 상감청자 초 그 특수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세계 최고의 고려청자였는데 일본이 이 장인들을 다 일본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거기서. 그래서 요즘까지 그 후대에도 한국보다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임진왜란의 여러 가지 전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 때 한산도 앞바다에서 잠라 자수자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크게 무찌는 전투를 벌인다. 이는 진수성 대첩, 행주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3대첩의 하나이다. 이순신, 임진왜란은 이순신 엄청 기억하신데요. 네. 이 우리나라 땅이 태종 때 나눴어요. 경기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전라북도, 뭐 경상도, 대전 이런 건 안 나눴는데 강원도, 황해도 이런 것까지 나눴는데 여기선 지금은 삼도수군 통세자가 아니에요. 전라좌수사, 전라도 담당. 여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여긴 전라도를 해서 이쪽 부분에 바다를 다스리는 게 이순신이었어요. 여기 거북선이 이제 등장하고, 거북선은 이때 다섯 척에서 네 척, 아니 평소에 하객진을 쓸 땐 두 척을 썼어요. 근데 많이 쓸 땐 다섯 척에서 여섯 척을 쓰고요. 이 대부분의 그 배는 명종이 만든 판옥선이에요. 그래서 거북선, 하객진,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 나머지 다 판옥선. 그리고 배들이 이 앞에 있는 유임선들이 앞에 나갔다가 최대한 빨리 돌려서 배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나갈 곳이 없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전 진주성 거장이 전에 거북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북선 이 뚜껑이 있죠. 가시 있죠. 대포 구멍이 있죠. 옆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머리. 일단은 이 거북선이 대표로 하게 되면은 깃발을 올려서, 이때 무전기가 없으니까 깃발을 올려서 사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북선은 다 덮여있기 때문에 깃발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은 거북선을 안 탔어요. 이순신은 판옥선, 여기 대장선을 탔고요. 거북선은 거북선을 조종하는 지휘가 벼슬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사인을 보내기 어려워서 소리로 막 지르면서 목청 크게 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사인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대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덮여있죠. 판옥성 열려있죠. 쾅 썼어요. 연기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연기가 거북선은 나가지 못하고 새어들어가요. 질식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기가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새어있지만 판옥선은 연기를 배출을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거북선이라고 다 좋은 점은 아니에요. 1592년 진주성, 임진왜란 중 일본군 주력 부대가 진주성에 있다고 여기고 쳐들어왔다. 이에 4,000명의 조선군과 2만명의 일본군이 대치했는데 부녀자 노역자 할 것 없이 난장을 하고 허수아비를 세워 병력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기와와 돌멩이로 싸워 승리하였다. 허수아비 남자, 노약자, 부녀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면은 군사가 많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여기 4,000명과 2만명 군사가 많은 것처럼 해놓고서 일본이 일단 기선 제압을 당해서 그 심리적으로 좀 큰 타격을 입고 이제 싸워서 승리한 거죠. 네. 1593년 행주 대첩. 권율이 수원성에 머물다가 1593년 선조 26년 2월 1만 원
1만여 병력을 행주 산성에 집결하였던 1만의 나무 울타리성을 쌓아 행주 산성을 세워 일본군과 격전을 벼렸다. 행주 대첩에서 부녀자들이 치마를 잘라 허리에 묶고 돌을 날라 행주 치마라는 이름이 불렀다. 붙었다. 지금 보면 2일 만에 나무 울타리성. 그러니까 이런 그 큰 성이 아니에요. 이런 큰 성이 아니라 그냥 흑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나무 내가 이거죠. 여기는 조선 군인들이고 여기 일본 군인들이 있고 그래서 일본군이 올라오는 거고 상태로 싸우게 되는데 위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는 조선이 좋은데 이 좁은 땅에 약한 성벽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여자 부녀자 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안에는 신무기들이 가득했어요. 신기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신기전도 가득 있었고요. 이 문종 화차라고 문종이 만든 화차가 있었는데 사방팔방 공격이 가능했던 화차도 있었어요. 이런 등등 신무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 군인이 너무나 부녀자들이 치마를 잘라서 앞에 메고서 돌멩이 쌓고서 나른 다음에 병사들이 손으로 던져서 없앴다고 해서 행주 치마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일본은 짐지자라니 막바지에 이른 1597년 다시 한번 조선을 공격하였다. 이는 명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조선의 사기의 돌을 일본에 주고 인질로 조선왕자와 친철 12명을 요구하자 교섭단과 섬유경이 명에게 다른 내용을 보고했고 이를 한 일본이 분노했던 것이다. 지금 임진왜란이 여기까지 그리고 휴전이에요. 휴전 우리나라처럼 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을 일어나게 한 다음에는 명과 협상을 해. 명과 일본이 협상을 하고 조선의 사계에도 도 뭐 함경도 이런 거예요. 인질로 조선 왕자 이거 병자호란 거 맞죠? 소현세자 같은 거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병자호란 때처럼 이런 주장이고 대신 12명 대를 내용을 분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유재란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보면 되겠고요. 임진왜란이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 종료가 되고 이제부터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후기 1608년 경기도의 대동법실시 조선시대 천조 이후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조선시대 곡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겠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이 불편이 많았으며 농민 부담에만 가중되어 국가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이 전까지만 해도 쌀로 통일을 하지 않고 막 가져라 해서 저기 조선의 어느 곳에 어느 고을에 누구누구 그 세금 이번 달 세금 납부할 것은 뭐 살아있는 사슴 한 마리 한양까지 끌고 가야 돼. 한양 자신 가까운 고읍도 아니에요. 그 관청도 아니라 한양이에요. 한양. 그래서 이 뭐 한 이 백성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한양 갔다 오는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진짜 이 사슴 같은 얘를 목에다 메고서 가냐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곡물은 상처 하나라도 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매우 불편이 많았고요. 내지 않으면은 곤장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쌀로 통일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 수입이 이만큼이에요. 30%만 돼. 이중 빼주면 되겠죠. 이런 것만. 이런 걸로 대동법 김육이 주장을 했고요. 경기도를 먼저 시범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광희군이 다스릴 때는 거의 모든 곳이 대동법을 시행했어요. 1609년 기유조약 일본과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으로 외관접대에 대한 건 국왕사 배의 왕래에 대한 건 등 13개의 조약 중에서 세견 선문제와 도서 부엄 문제가 특히 거론되었다.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이 수신사랑을 보냈어요. 수신사를 보내가지고 일본에 그래서 조선에서 관리들을 파견한 거예요. 파견
이란과 관련되고 있고 기호조약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1610년 동의보강 완성. 1614년 허준이 처술한 의서로 25원 25책으로 되어 있다. 허준의 실사고시의 실증적 학구자세와 명민한 관찰력, 고전에 대한 해박학 확신을 토대로 풍부한 인상 경험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우스렉 부차화를 이룩하였다. 25권 25책 읽을 줄 아시죠? 25권 25단원. 동의보감,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어. 한의학적으로서, 한의학에서도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그 한의학을 전공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경험, 해박한 학식, 실용성의 의료기술, 이거 더하기 이거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도 쓸 수 있게 주변에 약초도 같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623년 인조반정, 광해군은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왕건이 불안정하자 영창대군과 인해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 이에 서인들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자, 반정이니까 예, 또 군자복죠. 광해 군이죠. 그리고 왕이 이 없앤 거니까 인조가 새로 왕이 올렸고요. 왕권이 그때는 이제부터 명나라가 갑자기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청나라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쪽 사람은 오랑캐 거리니까 그런데 광해군 혼자서 청과 친해지려고 하고 명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이 신하들이 딱 보기 싫어져. 이 조선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명나라를 숭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명을 이렇게 다운시키니까 관리를 진짜 했었죠. 그래서 광해군의 이미지가 한번 떨어지고 왕권이 불안정해져.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영창대군, 임해군 반역자 이름으로 막 계속 반역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올리다 보니까 결국 죽이게 돼요. 유배를까지 보냈었지만 죽이고 인목대비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요. 폐위시켰고 사람들이 이에 서인들이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1624년 이괄에 난 1624년 평안병사 이괄인 인조반정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다. 이괄은 인도의 사촌이었나? 큰아빠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인조가 여기 보세요. 그 광해군 다음이 인조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괄이 되어버렸어요. 어이가 없죠? 인조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만약에 인조 여기에 임해군 살아있으면 임해군이 왕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괄이 갑자기 소식도 없이 갑자기 저기 왕 한양을 함락해버린 다음에 자신의 인조의 공룡포랑 익성관을 자기가 써요. 익성관은 모자 이거 아시죠? 이 왕들이 쓰는 모자 이거. 공룡포는 왕들의 옷 이런 걸로 자기 혼자 찍고 즉위식 그쪽 반란팀끼리 혼자서 다 해먹은 다음에 벼슬도 나눠서 이제 이괄이 조선을 다 쓰는 거라 했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인조 쪽에서 공격을 해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원래 가족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 저기 광해군처럼 쫓겨나지 않으려고 가족을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이괄이 그 저기 여기 공격팀에서 이괄을 죽여버렸어요. 처형했는데 인조가 오랫동안 생각 벌을 내려야 되나 상을 내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1627년 정요란, 1627년 인조 5년 만주에 본거를 둔 후금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싸움이다. 후금은 명을 침공하기 앞서 조선 정복하여 후한을 없애려는 의도로 안민을 대장으로 하여 3만의 병력으로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하였고 침공하여왔고 조선은 후금의 형제국 예를 갖추기로 하고 다섯 개 조항에 합의하여 화의하였다. 명나라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없애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명나라를 숭배하는 조선이 뒤에서 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선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청, 명 이렇게 있는데 명나라는 직접적으로 가기가 어려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명, 청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군사들 이쪽으로 쏠리죠. 그럼 여기 후방이 조금씩 비죠. 그럼 조선이 청나라 뒤에서 없애면은 이제 명나라까지 포함해서 조선이 커지기도 하는데 명나라를 도와주려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금이 한번 그냥 밟아주러 왔다고 보면 돼요. 한번 그 협박하러. 그래서 형제국의 예를 갖추고 형제국이 돼버리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 사건으로 바뀌죠. 1636년 병자호란, 명을 무너뜨린 후금은 나라의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1636년 후금이 보낸 국서를 거절하는 등 그동안 눈에 거슬리던 조선을 침략하였다. 12만 청군이 들어와 인조는 남한산성인 청군에게 포위되고 왕족들의 피난지 강화도 마저 함락되어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먼저 정명호란이 있는데도 이 형제국 예와 다섯 개 조항을 합의하였지만 별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후금이었지만 이제 청이에요. 청 이때 들어올 때가 12월 크리스마스 2주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란 썬타는 안 오고 12만 말탄 청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자 여기 경복궁이 아니에요. 조선 왕들은 경복궁에서 살질 않았어요. 경복궁은 태종 이후로부터는 태종까지 태종 중반부터는 쓰지를 않고 임진왜란한테 불타 버렸어요. 태종 창덕궁에서 살아요. 창덕궁에서 그 뒤에 세종, 문종, 단종 등등등 해서 이어져서 계속 창덕궁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되는데 경복궁은 임진왜란한테 불타고 더 이상 없어요.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창덕궁에서 강화도를 간다고 하죠. 강화도가 여기에요. 남한산성 여기에요. 여기 여기 가서 훨씬 더 가깝죠. 이 추워가지고 빠르게 못 가니까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을 했는데 식량도 60일치 뭐 그 정도의 그 뒤에 지원군이 올 정도의 대기할 수 있었는데 추위 지금 12월 2주 크리스마스 2주 전 추위가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해서 결국 항복을 해서 삼전도에서 삼도 구도배인가? 그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절 같은 게 있어요. 청나라만의 그런 것을 올리고 결국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고요. 여러 명의 포로가 잡혀서 조선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1654년 하멜을 낸 제주도 표착. 하멜은 네덜란드의 선원으로 1651년 농인도 회사 소속의 선박의 포수로서 1653년 상섬 스페르웨르트메르로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제주도에 포착하였다. 하멜 표류기에는 조선에 영유되어 있는 14간의 생활을 무시하여 우리나라의 지리, 풍속, 정치, 군사, 교육 등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다. 이전에 외국인이 한번 온 적 있어요.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전에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벨테브레였죠. 네. 벨테브레가 왔었는데 벨테브레는 조선이 결국 정착을 하게 되고 박연이라는 이름과 아내를 얻어서 지냈고요. 말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 한글 훈민정음을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할 텐데 약간의 일본어로 조선 사람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하고요. 대화는 통역사 일본 그리고 벨테브레도 일본어를 해가지고 벼슬을 얻어요. 벼슬 화포를 만들 줄 알아가지고 최무성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병자호란 때 벨테브레가 만든 화포를 가지고서 싸웠다고 하고요. 하멜은 놔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일본으로 일본들과 함께 도망쳤다고 하고요. 도망쳤다고는 하지 않는데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지 풍속 정치 군사 교육
여기까지. 유럽 벨테브레는 여기 정착했으니까 책을 못 써서 못 보내주지만 하멘은 다시 돌아갔으니까 전해준 거고. 1658년 나선정벌전 효종이 북벌전 책 북벌 북쪽을 벌하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청나라에게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걸 갚자는 거예요. 효종이 인조 다음 왕이니까. 소현세자는 그 지금 잡혔다가 왔잖아요. 방금 소현세자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 다시 내려왔어요. 19년 만에. 9년 만에. 근데 소현세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왜 왕이 됐냐. 소현세자가 온 지 3개월 만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의혹이 많은데요. 소현세자가 감기를 걸렸대요. 근데 어이 이형이 어이 조선시대 의원이 인조가 침을 놔주라 했는데 학질로 판단을 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침을 놨지만 3일 뒤 사망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형이가 나중에 석방이 됐는데요. 얼마 그냥 의술 사고였다고 하고 석방을 했는데 인조도 나중에 감기에 걸렸는데 어이가 학질이 이형이기 학질이라고 판단하고 침을 썼지만 침을 놨지만 인조는 5일 뒤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소현세자와 인조가 사라지니까 복림대군인 효종이 왕이 됐고요. 북벌정책을 위해서 계속 오로지 북벌정책. 근데 문제는 이게 있죠. 지금 병자호란 지나갔죠. 임진왜란 지나갔죠. 나라 엉망이에요. 백성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왕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명나라는 이제 이렇게 됐고 청나라 이렇게 됐고 조선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못 들어가요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백성들의 통제를 강화. 지금 약 해이해질 때니까 집권층의 권위 회복, 수도 경비력 높이기. 이런 다시는 인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662년 제헌사 설치, 조선시대 수리행정을 담당한 관청으로 전국 수리시설 제방의 수리와 조사 등을 관장한 곳이다. 조선 초에 설치하여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가 1662년 다시 재개되었다. 제헌사도 잘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수리시설 제방의 수리 조사 등. 그러니까 국토 지리 조사 같은 데 같아요. 국토 지리. 이런 거, 해양 측량 이런 거 같고요. 1678년 상평통보 전국이 유통 조선시대의 화폐로 1643년 인조 11년 김진구 김진혁 등의 건의에 따라 상평청을 설치 유통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1678년 속종 4년에 정월에 다시 허적 권대운의 주장에 따라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을 시작하였다. 김혁 기억나죠? 대동법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때는 인조 때니까 임진. 근데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한번 밟고 지나갔다. 한번 밟고 지나가 정묘호란 한번 일어났죠. 정묘호란. 정묘호란 27년인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경제 임진이랑 정묘호란 지나가니까 경제가 별로 안 좋죠. 그런데도 설치하고 유통하였지만 3년 뒤 얼마 안 돼서 1636년에 병자호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 좋지 않았고 숙종 4년에 정월에 다시 허적 권대군 주장. 그 숙종하면 장희빈 유명하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나오겠습니다. 1694년 안영복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의 주장. 안영복은 조선 후기에 민관 외교화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울릉도에 출로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독도에 정박시킨 후 우리나라의 바다에 침범에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제하고 일본 호키주에 가서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독도는 역사에 일단 깊어요. 삼국지대 지도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 이렇게 되어져 한반도인데 여기 울릉도 동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이 설명을 해요. 전 날이 맑으면은 여기 울릉도를
무릉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시절에 무릉이 날씨가 좋으면은 이 죽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종실록이죠. 그 중에 실록이라고 해서 막 다 적은 게 아니라 지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 조선시대 책들은 우리가랑 읽는 책들과 반대로 이쪽 분량으로 펼쳐서 넘겨가면서 읽고요. 하나, 둘, 셋이에요. 1, 2, 3. 그래서 여기 숫자 50이죠. 50 페이지 셋째 줄. 여기 같습니다. 1697년 장길산의 농민군 봉기. 장길산은 조선 숙속대에서 지방이 구월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한 도둑의 우두머리로서 원래 광대 출신이나 도당을과 세력을 늘리면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어려워진 사회 조건 속에서 귀증민들인 서월, 승려, 농민 등을 결합하여 왕조를 창건하려는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 자세히 논의된 농민 봉기라고 보겠습니다. 농민, 크고적인 농민 봉기가 많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은 기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조건 여러 번 있었는데, 크고 작게. 나중에는 서열, 승려, 농민, 왕조를 찬 것, 새로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것,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1708년 대동법 전국적으로 실시. 대동법은 조선시대 선조 이후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다는 제도로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에 실시 이후 1708년 숙종 34년에 항의도에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 김육이 주장했고요. 그 광해군 때 경기도면 한번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펜마우스 접촉이 안 좋아서였네. 테스트를 실시했고 이후에 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시켰습니다. 납세주, 이거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아시죠? 실시 이후 숙종 34년 때 황해도 대동법 모방 따라서 만든 거 상정법이란 걸 시행을 했어요.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1712년 숙종 38년 백두산을 세운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비로 백두산의 귀속을 주장하던 청이 대하여 조선 측의 접반사가 백두산 남동반 4km 해발 2200m 지점에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다. 경계비. 그러니까 백두산은 조선. 조선 것. 이걸 주장한 거죠. 요즘도 중국이 백두산 자기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했듯이 조선 것으로 옛날부터 주장해오던 거고요. 남쪽으로 4km, 해발 2200m, 바다에서 2200m 위에. 이때는 등산 같은 게 없었죠. 등산이 아니라 이때는 사냥하러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길도 안 좋고 힘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2200m 지점에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세운 것. 경계비예요. 경계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25년 탕첩형책 실시. 17세기 후반부터 한쪽 단파가 권력을 얻으면 다른 파가 제거하는 등 동당의 폐단이 급승해지자 1887년 박세차가 왕이 한쪽 세력에 치우시기만 안 된다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영조죠. 영조가 탕편책을 실시하였고, 훈구판은 나중에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사라지게 돼요, 훈구판은. 사림은 계속 많아지다가 많고 해서 이제 사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10 중에서 8대2가 훈구 사림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9대1을 해서 나중에 10을 완전히 훈구 사림이 다 차지해요. 근데 사림도 많이 나눠져요. 북인,
남인, 서인, 동인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요. 이런 걸 붕당정치라고 해요. 자신끼리 파 나눠서 풍구파, 살인파 나눠서 북인, 남인, 서인, 동인 파 나눠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붕당정치. 우리나라 삼권분립 보면은 한쪽 권력이 얻으면은 다른 파 제거하고 이러잖아요. 국회 옛날에 박정희 때 유신헌법 만들어지면은 국회 사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정부에서는 다 가져가 입법 사법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력을 얻으면 다른 파 제거하는 거죠. 국회 제거했죠. 그 법원 제거했죠. 이런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영조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라상을 먹는데 그 탕평채라는 음식이 탕평채 이 기억을 빼서 탕평채라는 게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떠오르는 게 이 분당정치 그리고 박세체가 주장한 거라서 탕평책이란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을 주장할 거예요. 1750년 균역법 실시 균역권 16개월에 투포신했던 군포를 한포로 줄소시킨 거죠. 군역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1750년 제정하였다. 이 균역법인데 군자로 생각하시고 군대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당연히 군대가 있었겠죠.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가야 되지만 국가유공자 빼곤 가야 되지만 안 가는 방법이 16개월에 두 포씩 군포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균역법을 실시해서 한 포로 16개월에 한 포로 이 조선시대 군대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군대 가잖아요. 오랫동안 있다 와야 되잖아요. 농민의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고 농사 어떻게 지어요?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었기 때문에 16개월에 한 포. 한 포가 그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포라고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우 큰 거고요. 1777년 동국 문헌 비고 완성.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백과전서로서 백권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조의 명에 따라 편찬된 착수. 70년 만에 완성되었다. 찬스는 중국 문헌 통고의 예에 따라 13고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아시죠? 이제 익숙하죠. 사권 핵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문물제도를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81년 정조 개혁정치의 선봉 규장각 이전. 규장각은 역대 왕의 글과 책만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정조가 즉위하자 이를 정치혁신의 중심으로 바꿔 정책을 결정하고 인재를 규장과 관료로 뽑아들었다. 이에 다방면에 결친 서적들이 발간되어 조선 후기 르네상스로 꽃피웠다. 자, 영정조 시대. 영정조 시대가 조선의 르네상스 최고의 시대로 손꼽은 것인데요. 규장각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왕실 내 도서관. 근데 이걸 이전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규장각을 이전했다고 하고 영조 원래 영조 다음이 저기 사도세자가 있잖아요. 근데 영조의 원래 아들이 사도세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인데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뒤주에 갇혀서 죽는 형벌을 당해요. 매우 끔찍하죠. 굶어 죽는. 이게 사도세자가 진짜로 일을 많이 안 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영조죠. 그 붕당정치를 막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사도세자를 실제로 정치를 맡겼는데 그 잘 못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가 아니죠. 그래서 정조가 왕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추승이란 게 있어요. 추승. 추승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왕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왕이라고 칭해주는 건. 그러니까 여기 정조에서는 정조가 추승을 한번 해요. 사도세자를 추승해서
장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영조, 장조, 정조 순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우리는 장조는 생략하고 정조만 넘겨서 온 거고요. 저기에 위에서도 한번 일이 있었는데 인조가 한번 추승을 했었는데 저기 임원군이었나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던 걸로 하는데 그 죽어버렸잖아요 광해군에게. 그래서 추승을 한번 해줘서 묘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해군, 임원군 맞죠? 인조 순으로 내려오지만 생략을 하고 광해군 인조로 내려오겠습니다. 1784년 천주교 전도. 1784년 정조 8년 이승훈이 영경에서 천주교 서격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권철순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는 등 천주교가 조선에 전래되었다. 자, 천주교. 조선은 유교. 다른 거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천주교를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승훈이 받아서 이제 서적을 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권철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시작되게 됐고요. 1786년 서학의 금지. 서학은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절대적 규제를 받던 유교와 상치되던 점이 많아서 사교로 인정되어 1786년 서학의 금지 이래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해미 성지에 그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순교 행사 연극 같은 것도 있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서학 먼저 알고 갑시다. 우리는 동양이에요. 미국, 영국은 서양이에요. 서양인데 서쪽에서 온 학문, 서학이에요. 서쪽 학문. 그럼 나중에 물론 좀 이따 나타났는데 말할 것 같은데 그 최재호의 동학, 동쪽 학문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상치되는 점, 모든 사람 이게 반대가 되는 건데요. 유교는 신분을 딱딱딱 나누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나누지만 서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왕도 평등하다고 하니까 유교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서학은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어요. 순교자가 엄청 나오게 되고요. 1801년 신녀박해. 신녀박해는 1801년 순주교도 300여 명이 처형된 사건을 일컫는다. 이는 천주교 기존 사회 질서에 대립하기도 했고 특히 순조직위로 노른벽화가 정권을 장악하자 대대적인 남인 토벌에 하나로 남인들이 대자주였던 천주교도 색출 작업을 벌였다. 자, 먼저 알고 할 때는 영정조가 끝났어요. 지금 여기 순조라고 하죠. 순조. 순조는 세도 정치가 시작된 때라고 했습니다. 정순, 헌철, 고순. 자, 정조죠. 순조, 헌종이었던 것 같은데. 헌종, 고, 철종, 고종, 순종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조선이 마지막에 달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고종과 순종은 조선이 아니에요. 그 조선은 철종까지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은 세도정치. 한 가문, 가문이 제가 김해 김씨인데요. 김해 김씨가 모든 궁궐에 있는 벼슬을 다 나눠갖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상징으로 세우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김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풍량의 조씨 가문이 다 차지했고 김해의 김씨, 아 김해가 아니죠. 어우 지금 왜 하냐. 안동의 김씨가 여기에 장악을 해서 김씨, 조씨, 김씨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철종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강화도에서 글을 모르고 농사지는 그냥 글도 모르는 농사지어요, 농사. 근데 갑자기 가마가 갑자기 오더니 전하하면서 신하들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타고 갑자기 그냥 한양 가가지고 여기 왕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렇게 풍량 아, 풍량 정치와 안동 김씨 세동 정치 세도 정치는 엄청 나게 되었다는 것은 1801년 공노비 완전 폐지. 1801년 공노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 수사 궁방 관청 노비안을 도남문 밖에서 불태우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켰다. 노비제의 전면 혁파는 정조 때의 원안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사노비가 제외되었다. 공노비. 아이고. 공노비. 노비예요. 노비를 폐지시킨, 이제 폐지. 노비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남 밖에서 불태우면은, 노비 문서가 사라지니까 노비 해방이에요. 옛날에 조선 고려 시대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광종 한번 있었죠. 광종 뭐였다? 노비양건법 기억하시죠? 노비양건법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 나중에. 1811년 이거 좀 더 설명할게요. 정조 때 한번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후퇴했다고 조금 별로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지됐던 것을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1811년 홍경래에는 평안도 농민전쟁이에요. 전쟁으로 불려졌죠. 1834년 평안도에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기존 체제 불만을 품은 농민과 몰락 양반들이 봉기하였다. 이 기존 체제 불만은 세도 정치 봉기군은 농민들의 호응으로 청천강에서 의주까지 10개 지역을 손에 넣었으나 정부군과의 격전으로 4개월 만에 진압되고 전체 3,000명 중 2,000명이 즉시 사살. 그중 홍경래도 같이 2,000명과 3,000명 중에 사살됐고요. 홍경래가 한양에 간 적이 있어요. 한양. 과거 지역으로. 과거. 그래서 어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뭐냐고 그 벽보를 보고서 이게 뭐냐고 묻는 거에 글이 적혀있는데 글이 막 적혀있어요. 그래서 홍경래가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과거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근데 급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물어본 글을 못 읽는 그 물어본 사람이 급제를 버린 거예요.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런 걸로 이제 기존 체제가 완전히 그 쇠퇴해버린 거죠. 그래서 홍경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평안도 농민 전쟁이 됐고 만약 이게 패배를 했을지 몰라도 이후에 여러 가지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 농민 시사 서술. 정조 때의 문신이자 학자인 정약용이 고금의 여러 가지 책에서 지방 장관이 사적을 뽑아 시민의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 지방 관원의 윤리적 각성과 농민 경제의 정성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책은 농민의 실체, 처리, 부정, 토의 자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를 넌지 파헤쳐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사고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약용 거중기 발명가이기도 했죠. 거중기로 우리나라의 요즘 크레인 보면 되겠습니다. 기중기 뭐 크레인 아니 기중기라고 합시다. 거중기 만들어냈고요. 농민신서 말고도 흠흠신서랑 그 외에도 여러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 많아서 공부할 만하네 그치? 네. 1839년 기해박해. 1839년 헌종 5년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기해사옥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스파인 안동 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벽판 풍량 조씨가 일으킨 사건이다. 지금 세도정씨니까 안동 김씨 지금 헌종 때죠? 헌종 때니까 안동 김씨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 방금
먼저 순조는 조씨가, 헌종은 김씨가, 이거 어이없게 망된 철종은 조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철종 어진에 대한 어진, 어진이 뭐냐면 왕의 그림이에요. 슬픔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 다 같이 다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6.25 전쟁이 이만큼 다 오랬어요. 이 2분의 1도 좀 더 넘게 4분의 3 정도 같아가지고, 아, 5분의 3 정도 같아가지고, 이게 어진이 머리도 이 반이고 몸도 약간 이 팔다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만 이만큼 커트돼 있어요. 없어요. 불에 타버려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났던 박해가 기억나시나요? 신유박해. 신유박해였지만 이번엔 기해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천주교를 박해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안동기지로부터 풍량조치가 권력을 되찾으려고 1846년 김대건 순교. 김대건은 우리나라 나라 최초의 신부로 새로운 서양 학문을 조선에 전하였으며 각지를 돌면서 전도를 하였다. 명령도 복원해서 체포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1846년에 순교하였다. 김대건, 세례명, 세례를, 방금 세례를 말했는데, 성당, 선주교 신자만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김대건은 신부, 교회에서는 목사, 불교에서는 스님, 스님에서도 높은 스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김대건의 세례명은 안드레아였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미사라고 하죠. 교회에선 예배라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이래 기념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조선에 전하였으며 각지를 돌면서 전도를 하였다. 전도는 전파예요, 전파. 전파하였고, 그 백령도 부근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입니다. 1851년 안동 김씨 세조 정치 재개. 1814년 순조, 13년 순조의 친정이 개시되어 순조의 장인 김조수는 극정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는 그 국왕에게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고 이때부터 안동 김씨의 세종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 뒤 조만영에게 의한 풍량 조씨의 세도 정치가 이어졌으면 1851년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재개되었다. 이때부터는 정치가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데요. 지금 여기 김조순 나오죠, 김조순. 그, 저기 정선이었나? 이름이 유명한 조선시대 화가가 그린 김조순 집인가 그린 게 있는데 멋진 풍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세도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동 김씨. 그전에는 풍량 조씨가 다스렸다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영정도도 끝났고 조선의 완전히 후기를 향해서 달려다가는 중입니다. 아이고야. 1860년 최재의 동학 창시. 동학이란, 네, 잠깐만요. 진짜로 됐습니다. 네, 1860년 최재의 동학 창시. 제가 지난번에 방금 서학, 네, 서학 말씀드렸죠. 서학은 천주교.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번엔 동학, 우리나라만의. 사람들이 더 서학보다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동학이랑 서학에 반대하여 철종 11년 경주 사람 최재호에 의하여 창립된 조선은 대표적인 신홍종교. 종교예요. 종교라고 배우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게 영향을 준 게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1861년 김정호 대동여 지도 제작. 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한국 지도로 보물 제855호로 지정되어 있다. 1861년 김정호에 의해 초판이 발간되고 1864년 제간되었다. 전국을 답사하여 실측한 것의 결정체로서 이는 현행 지도와도 큰 차이가 없는 정확함을 갖추고 있다. 대동여 지도잖아요.
근데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지도 여기 한자로 뜻 풀이를 하자면은 이게 지도는 종이지 그림도자가 맞아요. 한자로는 그렇지만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는 목판이에요. 목판. 이 목판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에다가 새긴 거. 나무에다가 조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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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긴 거예요. 울릉도덕도.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목판으로 찍었고요. 이게 목판이 아니 목판은 찍어낸 종이가 보물제 850호 같은데요. 일단 지도 대동의 지도는 목판으로 제작을 했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현행 지도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62년 농민봉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제 세도정치 세도정치 때문에 세도정치 때문에 부패한 권리를 이제 농민봉기를 통해서 농민의 입장을 밝힌 거죠. 1862년 출종 13년 세도정치죠. 3년 약 71개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상징 얼마나 많으면 71개 지역일까요? 농민이에요. 농민. 중세사회 해체기에 사회 모순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이 조직적인 봉기로 조직적으로 완전 계획을 짜고서 일세 일중간에 동시에 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백성 민자 쓰고 난자 써가지고 백성의 난 농민들은 중세적인 조세제도의 철폐, 중세적인 조세제도, 세금 내는 법, 철폐와 통환의 혁파를 주장했다. 이 임술 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의 밀란이 확대했다. 임술년에 일어난 백성의 난, 그래서 그게 전국의 백성의 난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철종까지 해서 조선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다른 나라에게 당하진 않았지만, 좀 정치적으로 부패하게 허무하게 끝났고요. 고종 순종까지 포함해서 좀 그 조선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연표에서는 조선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 것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자 이제부터 고종이 즉위했죠. 잠깐만요. 아닙니다. 조선 안 끝났어요. 네, 고종이 즉위를 했지만 아직은 조선 남아있네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잠깐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흥선대원군이 정권 장악이죠. 여기도 조선이에요. 조선 여기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죠? 임오군란 해가지고 어딨죠? 여기에 이제 대한제국 만드는 게 있는데 1900년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조선에 달려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 고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되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왜 막 못했냐 이거는 이야기가 당해지는데 흥선대원군은 왕이 되면 민심을 많이 잃을 것으로 알게 됩니다. 자, 세도 정치를 끝냈어요. 안동 김씨의 주류를 숙청, 마지막이 안동 김씨였으니까,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 등용. 당이 이제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흥선대원군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차별적인 세국 정책으로 국제 관계가 약화되고, 문물의 흡수가 늦어졌다. 흥선대원군도 옛날에, 다른 나라 개혁 문을 열고 다른 나라가 교류를 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류를 안 하게 하고 세국 정치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을 닫는 거예요. 세자가 닫는 건데 나라의 문을 닫다. 그래서 혼자 서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것을 주장하는 비가 바로 척화비 되겠습니다. 척화비. 척화. 이 전국 곳곳에다가 이걸 꽂아놔가지고 조선과 서양과 함께 이 교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1865년 경복궁 증건 태조 때 창건의 경복궁의 증건은
1865년 고종 2월 2년 4월 2일 대왕 대비인 신정화가 대원군의 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때까지 지금 하는 거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죠 서원 철폐도 일어났고요. 서원 철폐. 그렇게까지 서원 이제 30개 넣고 서원은 이제 여기 세조정치 일어난 더 부패해졌기 때문에 제거를 잘했고요. 하지만 경북궁중건 이 왕이 왕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진왜란 때 불리탄 경북궁을 다시 세웠지만 백성들의 민심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승선장군 욕하기 시작하죠. 이 경북궁 중건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경북궁이 거의 다 이제 기초를 이루고서 다 세워지려고 해요. 해서 집을 이렇게 세운다 합시다. 아이고. 집을 이렇게 세운다 하면은 여기서 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해놓고서 여기서 지붕 하나, 뚜껑 하나 딱 덮어주면 되려 하는데 화재가 나서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번 창문 만들고 해가지고 지붕 뚜껑 덮으면 되는데 이게 화재가 또 나서 사라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 여러 번 공사를 하게 돼서 그 백성들이 민심을 잃어버려요. 백성들의 민심을. 그래서 겨우겨우 힘들게 중건이 되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우 사건. 미국의 무역순 제너럴 셔먼우가 1866년 대동강 뉴욕에서 불탔다. 이는 제너럴 셔먼우가 함부로 대동강 입구까지 와서 약탈과 폭행을 일삼고 무리한 요구를 하자 평안감사 각 교수 등의 화공으로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처형하였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의 무역순 제너럴 셔먼우. 1866년 내어놓으면 곧 좋은 지금 나오니까 제너럴 셔먼우가 함부로 대동강 북한 쪽에 있죠. 평양 쪽에 아이고 이게 안 좋네. 평양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3333 여기 흐르는 강이에요. 그럼 여기에 막 들어왔던 거죠. 배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서 약탈 아이고 약탈을 일삼아요. 백성들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박 교수를 기준으로 평양감사 관리예요. 평양 쪽을 다스리는 관리들 관리와 함께 화공으로 불로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처형. 네. 그리고 같은 연도에 1866년 병익년령. 이거 병익년령 심의학령 헷갈리는데요. 프랑스 군함인 병인박해 때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가 사살 책임을 물었어요. 사살 책임 물어가지고 1866년 두 번이나 진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처형을 한 것에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잖아. 청나라에서 보내준 거를 처형 배상 통장 조약 체결을 요구. 강화도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대원군의 통상 거부를 계속하니까 세국정치 그랬다 보니 지쳐가지고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중요 서적과 귀중권을 약탈하고 철수했죠. 외규정각 이야기. 외규정각에서 외자 빼보세요. 그러면 규정각이죠. 내규정각과 외규정각이 있는데 내규정각은 궁궐 안에 있는 거. 외규정각은 다른 데 강화도 같은 가까운 곳에 임시로 마련해 놓은 외규정각.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 조선이 이겨요. 그래서 나가는데 외교장갑에 불 지르고 책을 몇 권만 빼서 그냥 가져가 버린 다음에 귀중품 챙겨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2011년이었죠? 11년 같은데요. 돌려받았습니다. 귀환. 외교장갑은 국제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게 대여로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중거로 마찬가지가 되는데 법적에서는 외교장각은 대여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며칠 전이었죠? 이게 2015년인가 6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 조선 고종의
왕이 들고 있는 도장, 왕이 국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제국 시대 국세를. 이 국세가 왕이 서명을 증명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데, 서류에도 국세가 안 찍혀있으면 그게 유효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고종의 국세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가지고서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형식은 똑같이 대여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외교장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인양요가 이렇게 끝날 줄 했더니 1871년 신미양요, 미국 함대는 제너럴 셔먼은 소각을 빌미로 조선과 통상관계를 맺기 위해 1871년 강화도를 침범하였다. 로저스 제독은 대원군이 교섭을 거절하자 수도와 가까운 강화도를 공격 점령하였으나 결국 완강한 세국 정세에 출소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강화 서울 여기 있습니다. 한강 흘러요. 강화도 여기 있어요. 매우 가깝죠. 여기 배 타고 그냥 들어가면 서울인데, 한양이죠 그때는. 여기서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의 서양 이런 건 똑같은데, 병인년년 신미년년 안 헷갈리기 위해서 신미자의 미자를 미국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외우기 위한 거, 외우는 방법이지 뭐 완전히 이 의미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너럴 셔먼도 몇 년에 일어났다 했어요? 1866년 1871년 5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를 빌미로 조선과 통상관계를 맺기 위해 1871년 강화도 침범, 프랑스도 여기 어디니 강화도 점령, 강화도 침범. 이 병인양요는 조선이 승리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미양요에서 조선이 승리보다는 미국의 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철수, 이 병인양요는 철수이자 승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 얼마나 그 상황이 나빴냐면은, 조선시대에 이쪽 서한 쪽이, 서해안 쪽에 광대한 갯벌이 막 나타나는 갯벌이, 그럼 미국 군인들이 배도 막 못 빼고서 질퍽질퍽한 그 무거운 짐 들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총을 막 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명중을 하긴 하지만, 조선의 총이 얼마나 나빴으면은 이게 명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상한 곳으로 그냥 평 하고 튀어나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관역이 여기 있어요. 예,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조준을 했지만, 이 공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가버리고, 심지어는 매우 이상한 사건이 나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번 양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점이에요. 저기를 이렇게 조준했어요. 발사했어요. 이게 정확해요. 근데 정확하진 않고요. 발사 방향을 볼까요? 자, 제가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이거요. 이 활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쫙 당겼다가 탁 놓으니까 얘가 어디로 갔냐. 총알이니까, 이때는 이런 총알이 아니라 그냥 동그란 총알이라서 이게 슝 하고 머리, 몸, 다리 뭐 할 것 없이 가가지고 이 총을 이렇게 총을 이렇게 하고 쐈는데, 총이 방향이 이렇게 가가지고 조선 군인이 이상하게도 자기가 쏜 총이 총알이 이상하게 반대로 날라와서 자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1875년 운효 사건,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있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까. 운효 사건은 1875년 일본 군함 운효가 광화해협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조선군과 전투를 벌인 일이다. 근대 문물을 수용해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초지진 전투에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며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이랑 프랑스 모두 다 쇄국 정책으로 철수. 여기 보면은 철수, 여기도 철수, 이 통상 거부. 그래, 하지만 운용호 사건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개항을 요구하였고 나중에 열리게 돼버립니다. 프랑스, 미국 다 버텼는데 일본에게 열렸어요. 그렇게 일본이, 옛날에는 우리가 수신사를 파견해가지고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곧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강화해협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해량 측량, 해량을
바다 깊이 뭐 이런 거 남의 땅 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막 땅 조사하고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선군에서 경고로 대포 하나를 썼어요. 대포 하나 썼는데 갑자기 그 운용호에서 갑자기 대포와 총알이 갑자기 동시에 쾅 하고 날아와요. 그래서 여기가 옆면으로 본 거예요. 성벽이고 여기 배 있고 여기 대포 하나 있어요. 대포 이렇게 해서 여기 쫙 하고 와가지고 배가 그냥 출렁했어요. 출렁출렁하는데 갑자기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뭐 대포부터 시작해서 총총총총총총 아주 이게 성벽을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쾅쾅한 민가를까지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서 일본이 초지진 전투, 여기 초지진 있거든요. 초지진 전투의 책임을 조선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져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했어요. 운용 사건의 배상으로 1875년 조선은 일본과 굴욕적인 외교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인천과 부산, 원산항의 강제 개항, 일본의 치외 법권 인정 등 불평등한 내용이다. 원래 내용은 11개의 조항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단 대표적인 게 원산항의 강제 개항. 그리고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은 일본 판사가 심판을 한다든지 치외 법권. 이게 바깥에 다른 나라에서의 법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죄 지어도 일본 사람이 판사가 결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선에 죄 지어도 일본 가서 무죄 되는 거죠. 이런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일본이 해량 같은 거를 자세히 지리 측량 가능이에요. 아이고 미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해량 지리 측량 가능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 바다. 다시. 바다, 산, 땅, 조사. 나중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지로, 세계지도로 그릴 수는 없지만. 나 이거. 세계지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아메리카 있다고 칩시다. 이 너무 튀어나왔죠. 한반도가 이만큼만 하면은 일본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이제 이쪽 세계 다 막고 이쪽 세계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다 보니까 조선을 무조건 차지를 해야 돼서 나중엔 들어올 것을 알고 바다, 산, 땅을 조사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천 6.25 전쟁 때 이 조사가 큰 영향을 줘요. 인천 상륙 작전 1950년 9월 15일 0시에서 2시까지 이 너머에는 작전이 넘어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58분에는 사전 포격하고 이랬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도움 준 것도 일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이 바다로 들어가는 방법이 메가더란 거니 고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일본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이 서해 쪽이 제일 최적의 장소, 동해 쪽은 너무 깊고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서해가 최고의 장소로 뽑아서 준 거예요. 자료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딱 좋다 해가지고 서해를 줬지만 제한 시간 딱 2시간. 이 적은 시간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천을 상륙해 하고 물에 떠 있는 기뢰가 물에 바다에서 지뢰 물에 뜨는 지뢰인 기뢰가 있으면은 실패하게 돼서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인데요. 이것을 감행하고도 일본이 알려준 서해에 따라서 작전을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지금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되돌려달라고 이거 삭제하라고 하지만 일본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다, 산, 땅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원래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로마이트 작전 이게 조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좀 줄여서 그냥 인천 상류자더니 일본에게 이거랑 연관되면 일본에게 서해 바다를 바꿔서 이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79년 지석영 종두법 전례. 지석영은 일본 재생병원에서 종두법을 배워 1879년 그의 처가에서 조선 최초로 종두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우두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사하여 천연두 면역을 키우는 천연두 치료법이다. 이 종두법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우리 의술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기 처가에서 조선 최초로 종두법. 네, 수술을 하면 배를 가르잖아요. 조선시대 유교 사상 중에 신체발부수지부모 몸신자 몸체자 쓰고 아비부어미모 뜻을 해석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를 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단발령 내려왔어요. 머리 자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머리를 안 잘라요. 그리고 저 여기 배 가르잖아요. 배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이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아주 중요한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천연두 면역을 키우는 천연두 치료법이거든요. 종두법과는 이거랑은 영향이 많이 없지만 나중에는 개화기 때 영향이 주지만 지석인 종두법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1년 신사유람단 파견. 조선정부는 1881년 일본의 신문물을 배워오도록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도쿄 오사카를 돌며 내무 외무 농상과 조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조사했다. 인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조선이 수신사를 파견했어. 수신사 일본을 가르치러 통신사랑 수신사 헷갈리는데 근데 저도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강의 끝나고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청나라로는 명나라였나 청나라는 이것도 헷갈리네.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 명나라로 예상이 되 알고 있는데요. 영선사는 베이징 북경으로 보내지고요. 일본으로 수신사를 보내지만 이번에는 배워오라는 통신사 이거 정확할지 통신사가 보내졌습니다. 이거 일본에게 배우로 가르치러 둘 다 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못했네요. 영선사가 청나라에 나중에 임진왜란은커녕 이제 1800년대 와서 보내네요. 병자호란이 1636년이거든요. 근데 200년 뒤에 임진왜란 1592년이니까 네, 나중에 영선사도 같이 파견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청나라에게 신식 병기 배워오고 학도와 공장 구성된 38명과 이들 관리사신 김윤섭이 그냥 익혀오도록 일본도 익혀오도록. 1882년 이모군란. 자, 이기부터 이제 조선 매우 흔들립니다. 이모군란은 굶주린 신식군대와의 차별 속에서 1882년 구식군대가 봉기한 사건이다. 구식군인들은 선해청을 기었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 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은 재집권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시면요,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으킨 군사들의 군사 이번엔 군사예요. 농민 아니에요. 난이에요. 군사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 일본이 광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 문을 열 항구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무기도 새로 오고 군인도 새로 오고 그러면 별기군 새로 모두 다 새롭게.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군대. 별기군은 좋은 무기 복장 등등등 좋지만 원래 있던 오래돼 있던 군대 신식군대든 별기군 구식군대 원래 있던 곳은 좋지도 않고 이제 훈련 신경을 안 써요. 월급 주나 마나
3개월인가 밀렸대요. 그 엄청 오랜 시간을, 3개월 훨씬 넘을 텐데요. 오랜 시간을 밀려서 월급을 겨우 받았습니다. 네, 뭐였냐. 자, 여기 사, 이게 이렇게 해서 10이에요. 모래. 모래가 뭐 3이고, 흙이 2고, 껍질은 뭐 안 벗겨지고 최악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지 않은 쌀로 10 받았어요. 이게 월급이래요. 그래서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반대하는 군, 농민들과 함께 일본 공사관을 습격. 그리고 흥선대원군, 세국정책을 지지했던 흥선대원군을 불러, 지금 청나라에, 아니, 흥선대원군이 내려가게 되어버렸거든요. 다시 재기권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고종의 아내가 아시죠? 명성황후. 잠깐, 지금까지는 누구니? 아닙니다. 세자민씨였나? 명성황후.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은 최악의 라이벌이었어요. 명성황후 지지할 때 흥선대원군 피해보고, 흥선대원군 지지할 때 명성황후 피해보고. 그래서 명성황후는 나라 문 열기, 흥선대원군 나라 문 닫기,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명성황후가 지지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지지했기 때문에 신식 군대 들어왔고, 이렇게 돼서 90군대가 봉기를 하니까 흥선대원군 나라 문 다시 닫아요 하면서 지지를 한 거죠. 1882년 재물보조약 체결. 임무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죠. 이렇게 습격했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임무군란이 실패를 하고 말아요. 일본이 없애가지고. 그래서 피해 보장 문제 관련, 그런 거에 관련된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약이죠. 조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고려, 이런 때 조약이란 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예요. 여긴 지금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인데요. 이거가 물론 이렇게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조약일지 몰라도 최초의 조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재물포 조약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뭐 다른 건 없고, 뭐 주모자 처벌, 그 주도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경비사 경비병 주둔이 진행. 이게 좀 불평등하잖아. 아무리 봐도 조선의 자주권이 땅에 떨어지겠습니다. 자주권, 국가, 주권은 주권, 스스로의 주권, 국가의 권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게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1882년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인.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선과 중국 상인의 육지와 바다의 걸친 통상 규정으로 1882년에 체결되었다.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의 동등한 위치 규정, 청의 치배법권 인정 등 대체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체결 과정을 주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 방금 강화도 조약 기억나시죠? 이거 강화 또 조약. 아이고, 지금 제가 글씨 죄송합니다. 통상규정으로 체결이 되는데, 강화조약은 불평등, 그냥 무조건 협박으로, 이 앞에 이렇게 해서 여기 마루예요. 여기서 책상 하나 놓고서 사람들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여기 사람들 앉아있어요. 자, 조약 여기 종이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밖에 나가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불대포를 들고서 막 여기 바퀴 달린 거 불대포 들고서 여기 앞에 서 있어요. 총 들고서 앞에 서 있어요. 그것도 다 일본이, 일본 군인, 일본 대포 앞에 쫙 늘어져 있어요. 서로 체결 안 하고 나오겠다? 그냥 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협박적으로 이게 불평등하게 나갔지만, 여기 청나라에서 배운 것도 내용은 원래 대체로 불평등해요. 다 지금은. 하지만 체결 과정을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회의, 국민의회 없어요. 그냥 주제 하나 나왔어요. 토론, 토론이에요. 토론, 토론으로 들읍시다. 자, 제가 만약 찬성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가면은 제가 총 들고서 막 다 들고 와가지고 이 반대하면은 쏠 거라고 한다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조중 상민 수륙 무형 장정에서는 불평등한 내용이더라도 국민을 다 했고 주장 뭐고 다 들어준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다고 보면 되겠지만 너무 주체적으로 말은 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1884년 한성송보 발간, 1884년 고종 20년 10월 3일에 창간의 한국근대신문의 효신이다. 조선 정부는 8월 17일 정부 내 출판 사업을 위한 방문국을 설치하고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가 신문 용지를 구입하여 순간 잡지 형태의 관보로 간행하였다. 이게 신문이죠. 그 한성송보 신문이에요, 신문. 나중에는 시일방야대성통곡이었나? 이름을 자세히는 기억 못해. 나중에 나올 건데요.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독립을, 그 일본이 늘사늑약을 반대하는 걸 담은 내용인데요. 방문국, 신문사에 신문사 설치하고, 일본으로부터 인쇄기가 종이, 그 신문종이 구입하고, 네, 잡지 형태로 관보로 신문 가능하였습니다. 1883년 태극기를 국기로 선정. 조선이 기억나시죠? 1392년 건국되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아더액은 1388, 우리 1988년에 그 88 올림픽 했잖아요. 600년 전에 위아도 회군했고 4년 뒤에 조선 세웠다. 제가 88년 그 올림픽 아무래도 4년 뒤에 조선 세웠단 말했는데요. 이 국기 제정에 대한 논의는 1876년 처음 거론되었고요. 박영우, 이거 자료 제가 좀 이따가 나올 사람입니다. 밑에 그 일선에서 일본 배 타고 도의를 할 때, 일본으로 갈 때 그동안 논의된 국기 대안의 도안 내용을 다소 수정, 태극 사괴, 국기로 제정하고 메이지 마루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있잖아요. 모네 아세요? 클로드 모네라고 화가인데, 저기 어디지?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인데, 클로드 모네, 프랑스 사람인데요. 클로드 모네가 살던 때랑 이 태극기랑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클로드 모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네라는 그 친한 친구와 베네치아로 갔어요. 베네치아, 이탈리아. 근데 이 태극기가, 모네가 그린 그림 중에 태극기를 그린 게 있어요. 태극기. 그래서 이탈리아 공사관인가 그런데 태극기를 이렇게 해서 그려놨단 말이에요. 아이고, 잘못 그렸습니다. 네, 태극기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걸, 흐릿하지만 태극기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람들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뒤에 나중에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을사늑약 때문에 일본에게 합병이 돼버려요, 조선이. 그래서 그 저기로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해요. 네덜란드 헤이그로,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게 나중에는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고종이 폐위를 되는 영향을 주지만, 그때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조선에 그 일본의 불법 늑약을 주장하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도 이 태극길 건공감이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모네, 클로드 모네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사람 터가가 유명해요. 한번 책 그림 한번 보세요. 많이 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 태극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884년 우정국 설치. 우정국은 조선 후기 우체 업무를 관장한 관장으로 한국 최초의 우편 행정관서이다.
1884년 고종 21년 종례역참제에서 탈피하여 근제적통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정부는 처음으로 일본, 영국, 홍콩 등과 외국의 우편물 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편행정관서. 요즘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우리나라에서 병원, 신문사. 자, 조선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정국, 광해원. 이거 방금 나왔죠? 아, 뭐였죠? 뭐니? 방문국.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기념식을 하는데 이 다음 일이 일어나죠. 1884년 갑신정변, 김옥균, 박경호 등 개화파는 왕조의 내정을 새롭게 고치기 위해 1884년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에서 개혁의 걸림돌을 이었던 사대당을 암살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고종의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대당을 처치하여 잔치적 정세를 폈지만 청군의 등장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자, 먼저 알아내야겠는데 우정국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개최식을 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개최식을 열었는데 박영무, 제가 말했죠, 태극기 도일할 때 태극기 만들었다가 외운 거라 했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호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신제민과 누군가 한 번 더 있고요. 총 4명이 여기서 안에 불이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하고 칼을 들고서 없이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피신을 하라고 다른 곳에 보내놓고서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연합을 해서 같이 저기 우정국을 개최식 때 없애고요. 성공을 하였습니다만 일본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별로 나중에 청군에게 쫓기려고 할 때 일본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냥 청만 하고 도울지 않고 청군이 등장해서 없애버리니까 이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개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잘 표현한 사건이라고,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개화에서는 이 3일 동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했는데 신분제도 폐지를 반포했고요. 신분제도 폐지, 그리고 뭐 조선 뭐 이런 개항 이런 거를 뭐 왕이 대피한 사이에 자신들이 궁궐을 장악해서 그런 제안을 만들어 놓고 왕이 있는 곳에 가서 도장 찍으라고 한 다음에 도장을 왕이 어쩔 수 없이 찍게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청군 등장. 그래서 3일 만에 이것들은 3일 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봐서는 진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볼 수 있고요. 3일이라서 이 3일을 가지고서 이런 말 생겼죠. 1, 1000,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뜻 그대로 해석합시다. 3일간 정권, 하늘이죠. 하늘을 가졌지만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3일간 정권을 가지고 이제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1884년 한성조약 체결,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 등 개화당들이 일본에 망명한 데
광부된 백성들이 일본 공사관을 소각하고 일본인들을 죽이자 조선과 일본은 배상금 지불, 희생자 구휼금 지급, 조선 정부의 사과 등 뒷처리에 대한 항승조약. 이모골란 때도 일본 그 공사관 사라졌다고 그 배상금 요구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랬는데도 이번에는 이 개화당들이 일본에 망령하고 백성들이 일어난 난에 대해서 일본 공사관 또 불탔다고 뒤처리를 대한 한성 조약입니다. 김옥규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김옥규는 암살을 당하고 그 중에 신씨로 시작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신 누구누구가 광복할 때까지 끝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광복할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85년 광해원 설립, 1885년 고종의 허락과 미국인 선교사 H.G. 알렌의 주관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다. 고종의 병원 건립을 허락하여 홍영식의 저택을 하사하고 이름을 광해원이라고 했다. 홍영식의 저택을 하사. 홍영식 갑신정명과 그 영향이 있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렌, 미국에서 왔죠. 미국 수술입니다. 수술. 사람들이 처음에 매우 두려워하고 안 갔지만 나중에는 우리 요즘처럼 지금 계속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름을 광해원 병원입니다. 1885년 검은도 사건. 러시아가 조선 침략 의도를 보이자 영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1885년 검은도를 점령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협정을 체결하자 영국군은 물러갔는데 중재 역할을 했던 청이 내성 간섭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네요. 청도, 일본도 모두 못 믿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명성황후에는 러시아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를 편으로 끌어보이자 러시아는 이제 조선이 필요해요. 자기는 다 추운 땅인데 여기 좀만 더 내려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꼭 필요한 곳이라서 그 달려가려고 침략 의도를 보이니까 영국 이를 견제하려고 검은도를 점령해 우리나라 섬입니다. 이후 러시아와의 협정을 체결하자 영국군은 물려왔는데 중재 역할을 했던 청이 내정해서 이걸 말로 풀어달라고 진행을 했던 청이 조선을 내성 감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 러시아 못 믿고 영국 못 믿고 청 못 믿고 일본 못 믿는다.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유보다 난성적인 왕과 왕비로 우유보다 난성적인 고종이 결국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886년 스크랜턴 이화학당 설립. 미국 북감리교회의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활약한 여성 교사 스크랜턴에 의해 1886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치워졌다. 이화학당은 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으로 여성 지도사 영성과 학교 경영에 힘쓴 한편 선도 사업에 진력하는 많은 공적을 남겼다. 이 이화학당 1886년에 개교했고요. 지금 10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지금 140년의 개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140년 아니죠. 130네 그쯤 다 돼가 137년째 개교를 했고요. 유관순 열사 아시죠? 여기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양에 사람들이 앞길을 막 이렇게 하고 지나다녀. 여기가 이화학당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화 담을 넘어가지고 같이 그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고문을 당해서 아우네 장터에서 그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 순직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에 이화학당도 독립운동 했단 걸 알 수 있는데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학교가 휴교를 해요. 휴교. 그리고 이 휴교의 의미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도 이번에 이화학당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조금 일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번에 이화학당에서 그 승마 사건 이 불법 입학이 있었죠. 이게 오래된 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부패하는 경우가 무조건 다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선도 보세요.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중에 세도 정치 보면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1886년 유경공원 설립. 유경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으로 1886년 고종 23년 자원 우원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G.W. 길모어, D.A. 펑커, H.B. 헐버트 등 3명이 미국 교사를 초빙하여 신식 교육을 하였다. 교과 내용은 독서, 수학, 외국어, 수학, 자연, 과학, 지리, 역사, 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등이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 좋은 학교. 고구려 기억나세요? 태학.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고려가 있었어요. 고려 있었는데 지금 제가 까먹은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조선 개화기 전까지로 합시다. 성균관. 성균관도 나중에는 부패해졌고요. 연산군이 다스릴 때는 매우 부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광조만이 유일하게 열심히 공부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이화학당. 유경공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독서, 습학, 외국어, 수학, 자연, 과학, 지리, 역사, 정치학, 국제법, 경제학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습학, 외국어, 독서, 국제법, 경제법, 정치학, 역사까지 해서 깨우쳐주는 거죠. 깨우침을 주요 목적으로 여기 조선들 학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요로 미국 사람들이 신식 교육을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세문왕 교회 설립. 이거 1887년 서울 정동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교회이다. H.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한 후 그가 거처하던 곳에서 정동 교회를 창립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은 명동 아시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교황님도 한번 오셨다고. 교황님도 한번 오셨었죠. 명동성 교회는 세문안교회. 이제 며칠 뒤면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입니다. 6월 11일 날에 만세운동이죠. 그리고 그 민주화운동이 있어요.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6월달에 6월 민주항쟁. 이름이 잘못 썼군요. 6월 민주항쟁이 다가오는데요. 이 민주항쟁은 저희 명동성당에서도 시작이 시작은 아닌데 명동성당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더우드를 그 기준으로 해서 교회, 최초의 교회, 세문왕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889년 조병식 방공령 선포. 곡물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지방관들은 미국의 타 지방 해외 유지를 방지하는 방공령을 실시했다. 1889년 함경도 간사 조병식의 방공령 금지를 무시하고 콩의 유출을 1년 동안 금지하여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한국을 개항하다 보면은 일본이 돈 많잖아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보다 조선보다 돈이 더 많았으니까 쌀을 사가는 거야. 쌀. 쌀 다 사가요. 사람들 없어요. 국내 공급 부족이 시장 부족해진 거죠.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해외로 쌀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만 여기 함경도 감사가 조병식은 방공력 금지를 무시하고 콩의 유출을 1년 동안 금지 그리고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었는데요.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1894년 설치된 직강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시대 각 마을 행정을 위한 지방자치 이유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호남 일대 직강소에서 직강 1인과 서기, 성찰, 집사 등을 두어 시행과 행정을 담당했다.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시작했고요. 1894년에 전봉준 일명 녹두장군. 왜냐하면 이유는 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키 녹두장군인데요. 이 전봉준에 대한 녹두장군의 노래도 있어요. 노래 슬픈 노래도 있고요. 자, 이 농민들이 동학이죠. 동학 신자들과 농민이 합쳐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꽤나 큰 운동이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마지막에 공주였던 것 같은데요. 공주였던 이 승리를 가져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공주 쪽에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집강소는 승리를 하고 절정을 이루었을 때 세운 관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본 청 러시아 그리고 뭐 막 다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조선 혼자 산다고 없애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강소는 우리나라 조선 관리도 조사를 하지만 이 해외에서도 막아주는 역할도 좀 했습니다만 나중엔 사라지게 됩니다. 갑오개혁은 개혁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개혁하니까 여기에선 신분제가 이게 안 써지는 것을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여자 연좌제 사라집니다. 연좌제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요. 근데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할 것 없이 친척들도 같이 형벌을 받는 죄 건데요. 형벌을 받는 건데요.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고요. 기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갑오개혁이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쪽에서는 그 더 좋은 이제 박영호 뭐 김옥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게 좋을지 몰라도 김옥균은 이제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여기 1894년 홍범 14조 제정 제일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이거 나라 이거 개정하기 어려운 이거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가 1894년 제정되었다. 이는 정치제도의 근대화의 청의 종속을 탈피하며 자주 독립국가임을 안팎으로 밝히는 요소가 되었지만 일본의 관섭이 급속해졌다. 예,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청의 종속을 탈피.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는 거고요. 알리는 요소가 되었지만 일본의 간섬이 심해졌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1895년 고종 32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 세력을 강화를 획책한 정변이다.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에 접근하는 친러파 주동인 민비는
시에는 민비 시에는 항일 의병 활동의 원인이 되었고 아관 파천의 계기가 됐다. 자,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명성황후가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체를 그쪽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궁녀로 변장했을까봐 궁녀까지 모두 죽였다고 하고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이들은 지식인들과 같은 젊은 층 사람이 30명 정도가 됐는데요. 나중에 일본에 가서 판결을 받지만 무죄가 선언이 됩니다. 무죄 선언. 네, 그리고서 이 사건에 이제 겁을 먹었어요, 고종이.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관 파천. 이거는 러시아 공사관의 으로 대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할 거다.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 러시아 공사관이니까, 공사관은 다른 나라 거니까 이게 일본이 쉽게 못 들어오죠. 그래서 2년간 그래 지냈는데 백성의 민심도 잃기도 했고 좀 많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일 의병 활동, 대항 일본 의병 아시죠? 그리고 활동. 자,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의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 봉기 많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외로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본 이게 좀 많이 방해가 되니까 이 러시아 이 시해를 했고요. 미우라고도 이 사람이 나중에 김구 선생님께 잡힙니다. 이 사람이 잡아 김구 선생님이 미우라고를 의미사변에 그 명성황후를 칼로 찌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김구 선생님이 미우라. 그래서 이 김구는 사형을 당할 뻔 하지만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고종 황제가 이때는 황제예요, 황제. 전화를, 최초로 놓은 전화를 인천이랑 인천 감옥에 있었는데요. 김구 인천 감옥? 감옥. 그리고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데요. 고종은 자기 저쪽에 있었는데요. 한양, 인천. 이걸 이는 전화를 최초로 놓았어요, 최초로. 그래서 테스트로 이 전화를 보내려 하는데, 일단 조선에서는 사형을 할 때 왕이 그걸 이름을 보고 제목이랑 이런 걸 보고 도장을 국시를 쾅 찍어주면은 사형이 되는 거예요. 승인 전달이 되면은. 네, 신하가 그걸 들고 왔어요. 김구 적혀 있고 국모보수라게 적혀 있는데 고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쾅쾅쾅 찍어서 승인이 됐어요. 네, 신하가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국모보수 나라국, 아이고, 획수는 잘못 썼습니다. 이 나라국 획수는 정말 나라국 뭐미보 갚을 보 지킬 수 있나 그런 텐데요. 그 나라의 어머니를 위해 갚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명성황후를 그 죽음을 되갚았다라고 하는데가 신하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것을 확인하고서. 나중에 확인하고서 고종에게 다시 전달하니까 빨리 승인을 취소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최초로 놓은 전화로 테스트할 겸 인천 감옥에다 전화해가지고 김구가 죽기 전 5분 전쯤에 겨우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여기 그 유튜브에 저기 있잖아요, 역사 채널 이 있죠. 그거 검색하면은 여기 인천 감옥과 관련된 김구와 전하 이야기 관련돼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1895년 단발령 선포. 김홍집을 비롯한 온건 개화 세력은 1895년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를 자를 수 없다면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제가 한번 말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거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 이 구호가 다양했는데 그중 하나가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양반들은 매우 큰 반대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1895년 을미의병. 1895년 명성황후 시행 사건과 단발령이 본격한 유생들이 근황 창의를 내걸고 친일 내각을 타도와 일본 세력의 구축을 목표로 일으킨 항일의병이다. 충청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을미의병. 의병이요. 을미의병이 아니라 을미의병이에요. 을미는 일어난 의병인데요. 여기 명성황후가 1895년 시해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해 사건 관련돼서 단발령이 본격 화가 났다. 분노. 그래서 의병이 운동이 갑자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됐어요. 충청도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그래서 전국적인 의병, 을미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의병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영향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에 잠깐만요. 네, 그쵸.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1895년에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밑에 쓸게요. 1895년 청일전쟁 발생. 지금 여기 없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1895년이에요.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세운 전쟁.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청나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일본이랑 청나라 막 여기 와서 경복궁 서울 놓고서 막 계속 그 실제로 총 들고 싸우진 않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신경전으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전쟁이 조선 안에서 여기도 아니에요. 조선 아니에요. 조선. 남의 서로 싸움에 조선 서로의 싸움을 조선에서 하길래 조선은 큰 피해를 보았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 내용이 여기서 딱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청일전쟁이 발생한 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는 청나라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는 더 이상 그 조선의 내정 간섭을 못하게 되고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권력 장악을 여기를.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부터 종이호랑이가 돼가지고 사라집니다. 네,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사회생이 숨을 쉬어야지. 네. 일본이 이제 한양을 점령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더 이제 크게 심각화시킵니다. 네. 청일전쟁의 영향은 여기까지고요. 1896년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4,400원의 자금을 받아 1896년 4월 7일에 창간하였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 신문사상 획기적인 위치를 점하며 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 서재필 제가 그 갓신정변에서 기억 안 난 게 서재필 같은데요. 갓신정변에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립신문 창간에서 광복 이후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부로부터 4,400원. 요즘 4,400원 하면은 율곡이 그 분홍색 돈 하나 딱 내면은 이 거슬러서 600원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4,400원이란 게 요즘은 기와집 10채가 넘는 이런 금액이 1,000원 기와집 10채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몰라도 이게 4,400원 이때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고요. 이 독립신문은 일제강점기에 잠깐만요.
내립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 일제강점기 하고 나서 이름이 독립신문일 뿐이지 이전에 만들어진 거. 지금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고요. 새로운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위하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내정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적 독립을 위하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90년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협회 설립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이것도 이후에 하는 사람으로 알고 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전입니다. 이전.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2년 동안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을 펴나갔다. 협회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개혁사상의 입각, 민족을 지도, 자주국가가 되는 데 뜻을 두었다. 자주적인 국가.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같다고 새로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계몽. 꿈꿀 수 있게. 원래 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를 몽자를 쓰고 이 개자가 열개자를 써요. 열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서 잘못 썼어요. 이거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이게 들을 몽자죠. 이게 아니라 이거 맞나? 저 헷갈리지? 네. 열개자라고 열개예요. 개. 개입니다. 낫 개. 이게 아니에요. 자, 열개자에서 열개자, 어를 몽자. 계몽입니다. 어린아이를 깨우치다.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다. 이런 내용으로 계몽을 쓰고요. 계몽과 관련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계몽편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 책편자를 붙여 쓰는데요. 옛날에 중국 사람이 쓴 한문 서적에 관련된 책이라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계몽편이라는 책을 이 책 제목을 외운다고 치고 하면은 이 계몽 이 단어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96년 아관파천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관의 공사관이죠. 공사관 옮겨 거처한 사건으로 노관파천이라고도 한다. 자, 1895년 있었던 일 한번 말해볼까요?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근데 1896년 아관파천. 딱 1년 뒤. 자, 신변의 위협 제가 말했었죠. 고종과 왕세자가 함께 약 1년간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했지만 신하들과 대신 백성들의 막 시위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때는 이미 나라가 거의 많이 빼앗긴 상태였고요. 1897년 경인선 철도 기공. 서울과 인천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길이는 31km. 1896년 3월 미국인 제이얼 보스가 정부로부터 부설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지금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고 그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인철도 회사가 인수하여 준공하였다. 이 있잖아요. 부설권. 이게 중요한 건 아세요? 우리나라에다 이런 철도를 놓을 수, 마음대로 교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누고 서울, 부산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막 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설권이란 게 매우 중요한 걸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산림권, 금광채굴권 등등 이런
권리들이 많이 나온대요. 부설권은 지금 미국에게 딱 줬잖아요. 그리고 산림권은 나중에 러시아인가에게 줘요. 러시아. 제가 여기 러시아 주고, 금강채굴권은 영국에게 주고. 아마 이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미국도 막 가져가고, 일본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 막, 다른 나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경인선. 자, 경인선. 경성. 인천. 경성은, 이게, 지금 요즘에 서울이죠. 서울의 역사를 보면은, 아, 서울이 반대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경성, 한양, 한성, 백제 때, 조선 때, 여기 일제강점기에서 서울까지. 서울은, 이건 조선시대 눈이 내렸는데 산에 쌓인 게 설, 눈설자 이랬잖아요. 이게 발음을 잘못해서 서울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어쨌든 다시 여기에 들어가면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고, 일본인이 경우는 경인철도 회사 인수에서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경영한 경인철도에서 인수하여 준공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시켜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성립. 1987년 8월 12일부터 1910년 10월 22일까지 조선 왕조의 명칭으로 갑신정변을 계기로 개화당은 국왕의 지위를 전국의 황제와 대등한 위치로 올리려 했다. 대한제국은 한일합병조약이 강제체결됨으로써 멸망하였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었지만 여기까지가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 조선은 나라가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대한제국으로 새로운 이름을 고쳤을 뿐이지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지위는 이 황제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가 있으면 조선의 왕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철종까지 고종 초만까지 계속 왕으로 딱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조선은 명나라도 없고 대한제국 황제라고 했고 이 밑에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을 뿐이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왕과 차이가 커요. 사극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저도 이 사극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만만세. 아니, 왕에게 표현할 때는 아니에요. 왕에게 표현할 때는 천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는 폐하, 왕은 전하. 이런 거, 실수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특히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고려는 고종, 목종, 태조, 조자, 종자 붙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왕자 붙는 사람은 이거 전하, 천세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 개최, 독립협회의 주체로 열린 민중대회로서 1898년 3월 서울 종로 내거리에서 러시아인 탁지부 고문과 군사구 열한사에 관해 해고를 요구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홍정화 등 청년 영사가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만민 공동회를 개최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러시아인 탁지부 고문과 군사 결연사에 관해 해고를 요구 이런 것만 하고
대중이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도 외우면 되겠습니다. 저 자세히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남인 공동에는. 자, 1898년 매일신문 창간, 1898년 창건된 한국 최초의 일간지로서 고종의 4명으로 양성의 회보가 폐간되자 그 회원 양홍목, 유영석, 이승만 등이 주동이 되어 민족의 대변지로 발족하였다. 발족시켰다. 이는 일간신문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매일신문을 창간했다고 하면 되겠고요. 회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일간신문의 시대를 열었다. 독립신문 한성중동. 이거는 매일 아침마다 막 오고 매일 저녁마다 오고 그런 신문이 아니라 그냥 격주에 오거나 뭐 격주도 아니죠. 그냥 막 발행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일간신문 매일매일 꾸준히 했다는 게 일간신문의 시대를 열었다. 요즘도 일간신문 나오죠? 네. 1900년 경인선 철도 개통. 1900년 제가 위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1897년 철도를 기공했지만 자금 부족 중단하고 이제 경인철수가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완성을 하여서 이제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열었다는 거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1900년 완전 개통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견인선은 경기 서부지역의 공업발전과 운송체계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다. 인천공항 있죠. 인천항구 있죠. 여기 이거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옮기고 싫어서. 이거를 여기서 놓은 기차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경인선 철도를 개통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901년 제주 민란 발생. 제주도에서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미신적 습속에 철저한 제주도민과 그것을 없애려는 천주교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감정이 신화되던 중 1901년 5월 유림의 5대 연파가 제주 읍성을 포위하고 교인 700여 명을 죽이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제주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다가 여긴 전파되는데 제주도 혼자 못 봤죠.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이제 막 갔어요. 근데 제주도는 다른 걸 많이 못 받으니까 미심서스 쪽이 철저했죠. 철저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 때처럼 이걸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라 때처럼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신라에서 불교를 어려움을 겪듯이 여기선 천주교를 어려움을 겪어서 서로 간정이 신화되더라. 오대연파가 제주읍성을 포위, 교인 7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1903년 대한 YMCA 창립. 이게 약자거든요. YMCA가 이 YMCA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YMCA 그거 노래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대한 YMCA는 기독교 청년 운동 연합 조직. 기독교예요. 청년 운동 조직. 영걸 있었습니다.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창립과 창립됨으로써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다. 창립 이후 오늘날까지 순한 민족사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지도가 있으면은 이 한국은행 옆에인가가 YMCA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붙어 있진 않지만 가까이 있었다고. 자,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904년에서 1905년에 만주 한반도 동해를 무대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일으켜 러시아를 제압하였다. 러일전쟁의 결과는 포츠머스 회담과 강화회담과 일사조약으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망국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하지만 결과는 일본이 이겨가지고 전세계가 놀랐습니다. 전세계가. 그것도 청일전쟁처럼 여기서도 조선에서도 싸웠습니다. 또 고래싸움에 세등 한번 더 터졌죠. 자, 여기 러일전쟁이 패배하니까 이제 조약 강화 회담을 맺게 됩니다. 포츠머스
포츠머스 강화 회담. 이제 여기서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조선에 관련된 그 권리를 일본이 다 갖고, 러시아 이제 조선 관여하지 마라 이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 권리를 다 가지니까 만국이 운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 한일의정서는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을 전제로 체결한 외교문서이다. 그들의 세력권, 공수동맹을 전제로 체결한 외교문서. 한일의정서라고 하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일의정서, 저도 들어보기만 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강제체결. 을사보호조약은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를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등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조선은 자주국가임을 상실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잘못된 게 하나가 있네요.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명칭 바뀌었는데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자, 조약은 두 나라가 있어요. A와 B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류를 쾅 하고 찍는 거예요. 근데 을사늑약은 A와 B가 있어요. B, 너 이거 해. A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이 고쳐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요. 고종의 국세가 안 찍혀 있어요, 서류에. 그래서 조선은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만 예를 들어서 휴전 협정할 때 남한, 북한, 미국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휴전 협정서 보면은 북한 김정일 적혀 있고요. 그 미국의 장관 메가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메가더 뭐 아니요 다른 사람이랑 러시아에서 했는데 국군 우리나라만 없어요. 왜? 이승만이 전쟁 휴전을 반대했어요. 휴전을 반대 이어서 전쟁하자 했지만 어이없이 그 갑자기 휴전이 돼버렸고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고종이 사인을 안 했는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조죠. 그래서 일본 혼자 사인해놓고서 오케이 이거 체결됐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905년 장지연 황승식문의 시일야 방송대국 발표. 네, 제가 이거 말을 했는데 지금 잘 못 외웠어요. 황선신문이에요. 신문이 요즘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을사늑약 체결된 사실을 1905년 11월 20일자에 황선신문의 신문사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전국에 알려 국민들의 늑약입니다.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네, 이제 이 늑약이 갑자기 하루 사이 일본의 식민지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랐고 한민족도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싸웠던 일본. 그래서 일제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쟁.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자, 1905년 송병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동학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선 후기 1960년. 1960년이요? 아니죠. 1960년 4.19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86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호를 교주로 하는 동학을 1905년 제3대 교주인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근대적 종교 체제를 갖추고 민족 해방 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민족 해방 운동. 지금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원래 실질적인 거는 1910년부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1910년부터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동학 천도교 개칭. 이제 국채 보상 운동 시작하고 뭐 통감부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암살하고 한일합병 조합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열심히 달립시다.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 부임. 자, 이토 히로부미 통감부
조선을 다스리는 걸 감독. 모든 것을 감독하는. 조선 다스리는 걸 이제 감독하면 돼. 울사보 늑약후 1910년까지 조선 통치기관 통감부가 설치. 통감부는 사실상 최고 통치가 지배기관. 조선 총독부 나오기 전에 최고의 지배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 관찰 입법 사법 행정 이거 물론 감독하고요. 외교 안보 물론 행정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 다 따졌습니다. 경제 등등등 이런 거를 특히 많이 따졌고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입니다. 일본의 차관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을 1907년 처음 시작되었다. 일본이 차관을 제공하여 조선의 경제권을 손에 쥐려 하자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였으나 통감봉의 반응으로 실패하였다. 이 빚을 갚아서 돈을 모아 빚을 갚으면 이제 일본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을 이제 막 그 손에 쥐려가죠. 통감부에서 감독하 통감부 감독하에 통감부 감독 그래서 각계각층이 체계하는데 이거 국채보관상 운동을 진행한 사람을 체포하고 통감부에 방해 주도자 체포 그리고 그 누명을 지어요. 이 실장 같은 고위직 사람을 자신이 혼자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누명을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사건. 제가 전에 한번 말했었죠. 클로드 모네 이야기 하면서. 네. 밀사 사건인데요. 고종이 보냈습니다. 고종이 이준 등을 보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입니다.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아세요? 사법재판소. 우리가 앞으로 위안부랑 독도 문제에 이제 관여를 해야, 나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만국평화회의를 여기서 연다고 하기 때문에 이준과 총 3명을 이준 포함 3명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보냈습니다. 을사늑약이죠. 늑약 체결이 우리나라 뜻에 반하여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을 폭로하고 이를 파기 이 서류를 없애려 한 밀사를 보낸 사건이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제 막혀버렸고요. 원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합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국, 미국, 프랑스가 일본에게 너희 조선 가져라. 뭐 러시아 막으려고 조선 가져라. 우리는 필리핀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병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도 와도 귀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끼리 미리 몰래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 1907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7개 항의조약을 강행하였다. 한국의 행정권을 말살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후 체결한 조약이다. 아이고 이거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고 실패한 것을 알자 일본에서는 고종에게 책임을 묻고서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체결한 조약입니다. 마지막 조치고요. 우리나라를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 7개의 항의조약입니다. 한국의 행정권 말살입니다. 여기 행정권 정부 있죠. 자,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여 헐값에 수사기인들에게 빌려주어
고리를 착취하는 등 농민 수탈의 중심이 되었다. 자, 알아야 할 게 하나인데, 공양척 주식회사. 여기 자원 수탈 목적. 식민지 착취 기간. 주식회사 하면 떠오른 거 없어요? 금융권. 금융권을 일본이 이제 수탈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정부와 관련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토지 증명.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고 나면은 잠깐요. 없군요. 네,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해요. 토지 조사 사업. 제가 좀 전에 말했었죠. 그 크로마이트 작전. 즉 인천 상륙 작전. 그 강화도 조약 때 설명했던 걸로 아는데요. 기억나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여기 해양 측량, 토지 측량.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그대로 딱 유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보가 유출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되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받아야 이거 개인정보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여 헐값에 소작인들에게 빌려주어 고리를 착취하는 등.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정부에 가서, 관청에 가서 가끔 거기서 자기 땅은 얼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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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내용은 엄청 길어요. 근데 그 글 제대로 못 읽는 놈이들이 뭐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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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막 하니까 못 알아듣고 안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본 쪽에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만큼 땅이 있으면은 얼마 안 주고 탁 하고 던져준 다음에 동전 주고 이제 소작인에게 가져간다. 농사 짓는 사람들 가져가고 고리대금업자 아세요? 고리대금업자라고 금융 쪽에서 사기 쪽을 치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고리를 착취,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을 착취는 실행하는 거죠. 좋지 않게 농민 수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1909년 나철 대종교 창시. 나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종교는 단군 숭배를 기초로 하는 민족 종교로 나철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그의 포교 활동은 곧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으므로 교세 확장은 바로 독립운동의 확대이기도 한다 하였다. 당군 숭배를 기초. 이 우리나라, 우리는 한민족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당군의 뿌리 그리고 성씨가 막 갈라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동학 같은 천주교, 기독교 같은 종교라고 보면 되겠고요. 민족 종교로 1909년 나철에 의해 창시, 나철. 그의 포교활동, 그 독립운동, 독립운동의 일환. 교세 확장은 바로 독립운동의 확대이기도 하였다. 1909년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 독립운동가 안중근은 1909년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그의 침략의 원인, 원흉. 그 통감부에 대표했던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사살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 통감부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살하고 순국하셨습니다. 어디서? 아, 2월 14일 화이트데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 이것도 헷갈린 사람이 있는데 사형일이 아니라 선고일입니다. 사형은 3월 26일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토마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도 조금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경찰들도 존칭을 해줬고 자신이 사형일을 원했어요. 이 3월 25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 성례 다음에 부활 기념일인가? 그때 자신이 죽기를 원해가지고 3월 26일 날 자신이 부활절에 사망을 사형을 신청해서 네, 죽었습니다. 사형자들은 죄수들은 거의 다 사형 일을 조종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유일하게 사형을 날짜를 원하는 대로 지금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하나 빠졌네. 1909년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경찰권 사법권 모두 수탈했습니다. 여기 경찰권, 사법권, 법원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법원이죠. 지금 없으면 경찰권, 뭐 조선의 관리들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이 통감부의 감독하에 일본이 모두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행정을 위해서 가져갔죠. 행정을 가져가고 입법, 사법까지 다 가져갔었고 네, 곧 1910년 한일 합병 병합 조약 조인 공보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의 양녕함을 부정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조약이 공포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겼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저희 더 이상 이제 22쪽이 연표를 모두 다 같이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렇게 3시간, 2시간 정도 시간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후 이야기를 조금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자세히 나누고 밑에 여백에다 간단하게 한번 조금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첫 번째 일본이 통치하던 방법은 뭐였죠? 헌병제도를 이제 듣고 헌병제도 등으로 태형은 곤장 같은 건데 작은 곤장인데 그것 아프대요. 뭐 헌병은 군대 내 경찰 군대 질서 잡는 경찰이고요. 그게 헌병술로 갑자기 확 늘려가지고 그냥 일반 경찰로 하고 일본 경찰에게는 재판 없이도 그냥 벌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요. 태형은 곤장 같은 건데 그냥 옷을 벗고 일하면 태형 받고 못생겼으니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됐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도중에 1919년 아이고 외우세요. 3.1 만세운동 이렇게 일어나고요. 제가 자세한 게 지금 연도를 완전히 못 외웠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줄 수 없고요. 1920년대 대문화통치 신문과 잡지 모임의 자유를 가지게 해줍니다. 하지만 모임 같은 걸 가지면은 일본에게 정부의 보고가 필요하고요. 신문은 발행이 가능해요. 일본 검찰의 검열을 통해 하는데 신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방향을 읽습니다. 세로를 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원본은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근데 검열 통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진도 막 삭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통치를 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더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차 한 잔 감옥에서 차 한 잔 맞는데 이것들이 다 매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 아, 그 전에 여기 만세운동 잠깐 이야기할 것이겠습니다. 네. 이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임시정부를 상하리에 수립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되게 있고요. 그 안에서 김구랑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요. 임시정부는 중국 안에서 피해 다니면서 지냈고요. 민족 말살 정책, 강제 노동, 그리고 군인으로 불려가는 이런 징용을 당하고요.
위안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전체를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위안부 이런 거는 사과를 꼭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립운동도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죠.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모두 폭탄으로 천왕을 없애려 했습니다. 천왕. 하지만 실패를 하고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홍구공원, 홍커우공원에서 그 중국을 점령한 그 기념식으로 그 폭탄을 던져서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남아있습니다. 일제에서는 독립운동가나 잡으면은 서대전 형무소에 가졌는데 이때는 엄청 끔찍한 고문들이 기다렸고요.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이 그 전에 또 하나 또 잊어버렸었네. 네. 이 3월 1일 날 이게 생긴 이유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1차 대전이 1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알아서 하라고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어요. 그 윌슨과 레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운동이 발생했죠. 한국 조선에는 그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이 나오게 됩니다.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이 일본 이제 한국 광복군을 임시정부 쪽에서 만들어요. 광복군. 그리고 일본에다가 실제로 한국이랑 일본 때 한국 대 일본으로 전쟁 한번 하자. 조선 아니다 이제 신식군대 해가지고 싸우자라고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그 전에는 청산리 그리고 봉오동 김좌진 플러스 저기 그 잠깐만 이름을 까먹었네요. 홍범도 네 홍범도 같이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일본 군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뭐 이국이랑 해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 두 대 쾅쾅 내리니까 일본이 그냥 모든 것에서 항복을 선언. 이건 세계사랑 쪽 연관이 있어서 이거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관련이 있어가지고 항복하니까 조선의 독립. 조선 독립하고 바로 빠르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독립하고 건준이란 걸 만들었어요.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줄여서 건준인데요. 여기서는 그 사람인데요. 조선이 독립 후 나라를 이제 체제 정리. 하지만 지금 그 사람 지금 까먹었는데 건준 대표가 있었는데 지금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미군부가 들어옵니다. 소련이 들어옵니다. 분단의 시작.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 소련. 이렇게 지하에, 지금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대립을 해요. 대립.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란 걸 열어서 영국, 미국, 소련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였는데요. 신탁 통치.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나누어
잠깐 동안만 다스리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나 더는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연다 이런 걸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소 공동 위원회 열었습니다. 두 번. 하지만 성과 없고요. 좌익과 의군 빠르게 친탁통치 분열 친탁통치로 찬반으로 분열이 돼요. 분열 그리고 1948.8.15년에 대한민국이 먼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승만이 먼저 나가고요. 1948년 9월 8일 조선 이게 이름이 흘려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건 김일성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국토안정론으로 남한 정부 없애고 북한으로 흡수하자. 여기는 북진통일론 이거는 북한 정부 없애고 남한으로 통일하자 이거요. 1956.25 전쟁 진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북은 이 N으로 표시하고 남은 S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용한 상태에서 인천 크로마이트 작전 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있으면은 N S 하지만 여기는 중국군이 개입해서 이렇게 38 나누고 S N 플러스 차이나 들어옵니다. 차이나 그리고 휴전선이 우리나라는 이쪽을 이렇게 해서 SN 해서 휴전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알아놔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지금 칠판을 지금 하는 법을 잘 몰라서요. 네. 그리고 이제 휴전을 했으니까 서로 이제 정치 체제를 위해서 1950년대 힘들게 살았고 1960년대는 4.19 혁명 그 전에 1948년에 먼저 알아놓은 거 있습니다. 50 총선거 있었습니다. 4대 원칙이 지켜진 최초의 우리나라 선거입니다.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음. 잡고, 독재 정치를 했던 이승만 하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제적으로는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가벼운 산업, 가발, 신발 등등등.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중공업이 들어오고요. 1980년에는 3.1전이 있었던 3.1전 하고도 37년 됐던 5.18 민주화 운동 여기 4.19, 5.18 모두 다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민주주의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긴 전두환입니다. 그리고요 좀 더
좀만 더 내려가요. 자, 6월 민주 항쟁. 명동 성당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네, 명동 성당으로 네, 시작해서 이제 시작인지는 잘 몰라도 민주 항쟁, 민주 해서 나무를 하나 그린다고 합시다. 이거 책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5.18 4.19 여기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대한민국이 나온 거죠. 민주주의. 그리고 1998년으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네, IMF 이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IMF.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렸지만 거기서 빚을 지게 돼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경제 찾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인걸요? 아마 2009년 같은데요? 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이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크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1에서 3대. 그리고, 윤보선이 들어오지만 6개월로 얼마 못 잊지 못하고 아 박정희죠.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윤보선 맞아요. 그리고 박정희가 17년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5에서 8대로 가야 했지만 이때는 대통령 뽑을 때 통일 주체 국민회의란 곳에서 체육관 투표를 통해서 뽑았고요. 부정선거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4.19 할 때도 3.15 부정선거,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진짜 투표만 바꿔치기 3인조 선거 등등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두환이 들어옵니다. 전두환 전에도 더 있을 텐데 일단 전두환만 들어가고 이때 5.18 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라는 군대와 함께 박정희는 어떻게 물러나게 됐냐면 김재규라는 사람이 암살을 통해서 암살로 박정희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노태우 다시 투표로 다시 들어옵니다. 투표 노태우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오다가 이제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 남북 정상이 김일성과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은 저기 평양에서 순안공원에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통일 정책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전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하고요, 전 대통령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문재인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22쪽 연표를 살펴봤는데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비록 3시간 정도 이정 걸렸는데요. 그걸로는 이거를 모두 다 이해할 순 없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생 제자였습니다. 중1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